안녕하십니까. 애동닷컴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공존행동기기의 산업기사 실기 세로 밴딩 풀작업 한번 해볼 텐데요. 일단 도면 해동 및 작업 순서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자, 도면 해동 및 작업 순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좌측편에 보이는 게 도면이고 우측편에 보이는 게 완성 작품이죠. 그래서 제가 이전 강의 가로밴딩 강의였죠. 가로밴딩 강의에서도 뭐 도면 해독이라든가 작업 순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려서 아마 잘 알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우리 복습의 의미에서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그래서 굵직굵직한 것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뭐였어요? 요게 적혀 있는 거는 후레어 접속이라고 돼 있는데 정확한 명칭은 플레어 이음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완성 작품에서 보시면 바로 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플레어 이음이라고 하고 이 플레어 이음 같은 경우는 동간에 나팔관 형태로 성형을 해서 플레어 볼트 너트를 몽키로 꽉 조이는 형식이죠. 이렇게 플레어 볼트 너트를 꽉 조이게 되면 여기 안에 있는 나팔 부분이 압축된다라고 해서 다른 말로는 압축 이음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압축되면서 이제 기밀이 잡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플레어 이음이었고요. 자, 그리고 요 가운데 보시면 요런 이음새가 있죠. 자, 이건 뭡니까? 적혀 있습니다. 분기관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요거를 다른 말로 상구분배관, 상구분기관 요렇게 부르는데 완성 작품에서도 보시면 요 부분입니다. 자, 요 부분을 얘기하고요. 밑에 구멍이 세 개가 있다라고 해서 상구분배관이라고 합니다. 물론 위쪽에 구멍이 하나 더 있긴 한데 아래쪽에 요 부분이 구멍이 세 개니까 상구분배관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기능사 같은 경우에는 이구분배관을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참고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도면으로 돌아와서 도면 하단에 보시면 새까맣게 칠해져 있는 요 부분이 있어요. 요게 뭐 AA-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AA-단면도라고 해서 바로 요 부분인데 자, 이게 뭐 있습니까? 이게 강관이라고 했죠. 강관 파이프입니다. 파이프. 자, 그래서 완성 작품에서 보시면은 바로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새까맣게 강관이죠. 요거를 흙파이프라고 돼요. 흙강관, 흙도금이 돼 있다. 요게 탄소도금이거든요. 그래서 흙색이라고 해서 흙강관이라고도 부르는데 어쨌든 강관이구나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단면도 같은 경우는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고요. 동관 같은 경우 한번 봅시다. 동관 같은 경우는 여기 표시돼 있죠. 2분의 1인치 동관이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윗단 있죠. 요 윗부분 2분의 1인치 동관이고 자 2분의 1인치 그리고 아래쪽에도 보면은 2분의 1인치 동관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강관에 삽입되어 있는 동관 역시도 뭡니까? 2분의 1인치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가운데 단에 보시면 여기 8분의 3인치 동관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여기 밴딩되어 있는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이 전부 8분의 3인치구나. 요렇게 알아보시면 되겠더라라는 거겠죠. 그래서 완성 작품에서도 보시면 윗단 여기 모세관도 있습니다. 모세관, 플레어단, 그리고 밑에 단 요거 T자죠. T자 요 부분이 두 개가 뭐라고 했습니까? 2분의 1인치 동관이고요. 그리고 가운데 단 여기 가운데 부분이 8분의 3인치 동관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도면 해독은 요 정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가로 밴딩에서도 한번 언급해 드렸던 주의사항 두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주의사항 알아보기 전에 참고적으로 여기 왼쪽 편에 보이는 도면은 제가 번호를 넣어둔 자체 수정한 도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영상 보시면서 따라오기 쉽게끔 이렇게 번호를 넣어뒀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링크를 통해서 다운받아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주의사항 한번 살펴볼 텐데 첫 번째 주의사항은 바로 이 B 부분 정면도였죠. 그래서 이 B 부분 정면도 같은 경우는 어디 표시되어 있다? 바로 여기에 표시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B 부분이고 작품을 이렇게 쳐다본다라는 뜻이죠. 여기 화살표가 보일 겁니다. 자, 그래서 작품을 이렇게 쳐다봤을 때 B 부분 모양이 이렇게 생겼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완성 작품에서 봤을 때는 이쪽에서 이렇게 쳐다본다라는 뜻이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쳐다보는 겁니다. 그때 이 부분의 모양이 바로 요 모양이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도면상 제가 번호도 표시해 뒀는데 요 7번 도막이 B
어딥니까? 분배관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분배관에서 내려오는 바로 이 부분이 7번 도막인데, 그렇다면 B부분 정면도에서 봤을 때는 7번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여기 위에가 분배관 부분이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7번 분배관 쪽에서 이렇게 내려와 가지고 8번으로 이렇게 꺾였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모양인데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거는 요걸 제가 편의상 360도 부분이라고 부르죠. 편의상입니다. 왜 그래요? 이게 엄밀히 따지면 위에서 내려와서 180도 꺾고 그 다음 여기에서 한 번 더 180도 두 번 꺾는 부분인데 우리가 알아듣기 편하게끔 인위적으로 그냥 360도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360도를 만들기 위해서 7번 도막에서 내려와서 꺾는데, 자, 꺾어서 8번 도막으로 올릴 때 왼쪽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왼쪽으로. 그리고 왼쪽으로 가서 뒤쪽으로 이렇게 돌아 내려가는 형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반대로 7번에서 내려와서 오른쪽으로 꺾어서 내려가면은 오작이라는 뜻입니다. 도면과 상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를 제가 완성작품에서 한 번 더 보여드리게 되면, 완성작품 요 모양을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자, 요렇게 보시면 더 편하죠. 자, 여기 위에가 분배관입니다. 그러면 엄밀히 따지면 요 도막이 7번 도막이 될 거고요.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게 8번 도막이 될 거고 밑에 있는 게 요게 9번 도막이 될 겁니다. 그러면 꺾이는 형태가 어떻게 된다고? 자, 여기 위에서 요렇게 내려와 가지고 왼쪽으로 돌아서 뒤로 요렇게 꺾여 내려간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려와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돌아 내려가면 오작이다 라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내려와서 왼쪽으로 꺾여 들어가는 방법은 제가 영상 이어서 쭉 보시면은 설명을 해뒀으니까 참고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의사항 첫 번째, 요 B부분 정면도 요거를 꼭 기억을 해달라 라는 겁니다. 여기 중요해요. 왼쪽으로 꺾여서 뒤로 돌아 내려가야 된다 라는 겁니다. 자, 요정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주의사항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주의사항 뭐였습니까? 눈치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제가 앞에 가로밴딩에서도 설명해 드렸으니까 바로 여기 밑에 있는 AA-단면도 부분이 되겠죠. 이게 어딥니까? 바로 도면상 여기 강관 부분이다 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AA-단면도라고 적혀 있고 이게 AA-로 도면상 다 표시가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AA-단면도를 이해를 해보면, 자, 용접된 부분, 가스 용접이라고 적혀 있죠. 근데 여기 용접 부분이 어때요? 왼쪽편은 안쪽에 용접이 돼 있고요. 그리고 우측편은 바깥쪽에 용접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아하, 왼쪽이 내접이 되고 오른쪽이 외접이 되겠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용접 부분을 보고 알아보는 거예요. 자, 이때 요게 이제 평면도 상에서 봤을 때 A-단면도 요거 순서대로라고 했죠. 그래서 A가 왼쪽, A-가 오른쪽이라는 겁니다. 그대로 적어 볼게요. 자, 여기서 왼쪽이 A고요. 그다음 오른쪽이 A-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표시해 놓으면 어떻습니까? 아하, 왼쪽 내접이 A 부분이 되고 오른쪽 외접이 A-가 되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죠. 그리고 요 A-단면도라는 거는 엄밀히 따지면 뭐였어요? 엄밀히 따지면 위에 요 강간 부분, 요거를 주목해서 봅니다. 강간 부분을 반으로 이렇게 잘라서 이쪽 편에서 이렇게 들여다본 형태다라고 했죠. 화살표 표시를 보셔야 됩니다. 이쪽에서 봤다라는 뜻이에요. 그때 요거를 반을 잘라놨기 때문에 우리가 가운데 있는 구멍이 보인다라는 뜻입니다. 자, 요거를 정면으로 돌린 사진이 바로 우측에 있는 완성 사진이죠. 자, 요거를 보셨을 때 요게 AA-단면도로 보면 이 강관을 요렇게 반으로 자르는 겁니다. 반으로 자르게 되면 어떻게 돼요? 투시를 하세요. 투시를. 우리가 지금 직접 보는 게 아니고 잘랐다라고 우리가 투시, 투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잘랐기 때문에 안쪽에 우리가 항동 구멍을 뚫었잖아요. 여기. 그러면 안쪽 편의 구멍이 보이겠죠. 우리가 이걸 잘라버리면.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대로예요. 왼쪽 A, 오른쪽 A-란 말이야. 그럼 똑같습니다. 왼쪽이 A고 오른쪽이 A-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 말은 내외접 방향 역시도 아, 왼쪽이 내접이 되고 오른쪽이 외접이 되는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요 작품을, 현재 보고 있는 요 작품을 다시 도면의 형태로 제가 이렇게 한번 돌려볼게요. 이렇게 돌리면 사진이 어떻게 됩니까?
자, 요렇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방금 정면에 있던 거를 요렇게 돌린 겁니다. 요렇게 돌렸기 때문에 다시 이쪽 편에서 요렇게 봤을 때 제가 요 단면도 그대로라고 했죠. 정면에서 요렇게 봤을 때 왼쪽이 이쪽입니다. 요게 A가 될 거고요. 저 먼쪽, 그리고 오른쪽이 여기 밑에 A다시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설명하면은 요 A 부분이 내접이 되고요. A' 부분이 외접이 되니까 우리가 작업자가 여기 정면에 딱 서서 작품을 바라봤을 때 외접이 작업자 쪽으로 보여야 된다라는 거죠. 내접은 이 상태에서는 안 보입니다. 왜? 이 뒤쪽에 있으니까. 자, 이제 이해가 가세요. 그래서 외접이 현재 도면상 작업자 쪽으로 오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자,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해도 좀 어렵다, 아직까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한번 이해를 해보자고요. 자, 도면상 표시해 놓은 것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 남기고 다 지웠습니다. 그래서 도면을 봤을 때, 여기 A' 위쪽에 A라고 표시가 돼 있죠. 그러면 다른 거 없습니다. A'가 현재 작업자가 여기에 서서 현재 작품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치면 A'가 작업자에 가까운 곳에 와야 되고요. A가 작업자보다 먼 곳에 있어야 된다라는 소리와 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자, 완성 작품에서 봤을 때 가까이 있는 게 A'가 돼야 되고 먼 곳에 있는 게 A다라는 뜻이죠. 앞에 설명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도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표시해 놓고 봤을 때 현재 A가 내접이 될 거고 그 다음 A'는 외접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건 어디 있어? 여기 밑에 있잖아. 밑에 A' 단면도에 표시가 돼 있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다시 완성 작품에서 봤을 때 A가 내접이고 A'가 외접이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작업자가 여기에 딱 서서 작품을 도면과 같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요 외접이 작업자 가까운 곳에 있다. 라는 소리입니다. 도면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까지 보셨다면 이제는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주의사항 두 가지까지 다 봤죠. B 부분 정면도와 요 A 단면도 내외적 방향까지 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작업 순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자고요. 자, 작업 순서 같은 경우는 제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도막이 뭐라고 했습니까? 이전에 뭐 기능사 강의도 그렇고 앞에 가로밴딩에서도 그렇고 다 똑같죠? 뭡니까? 2분의 1인치 동간부터 먼저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2분의 1인치 동간 중에서도 바로 이 플레어 부분을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여기 위에 요 도막을 제일 먼저 해야 된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큰 순서로 봤을 때는 요게 첫 번째 작업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플레어도 내고 모세관도 찍고요. 그리고 이쪽에 밴딩해서 확강까지 해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이 2분의 1인치 동간 같은 경우 산업기사 기준했을 때 550mm 동간이 주어진다라고 했죠. 그 중에 일부를 여기에 딱 쓰는 겁니다. 그러면 550mm보다는 짧아질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쓰고 남는 동간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바로 여기 밑에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강관에다가 구멍을 뚫고 여기에 연결을 딱 해가지고 용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작업이 뭐라고 했습니까? T자 용접이다라고 했죠. 그래서 완성 사진에서 보면 바로 요 부분 T자 모양으로 생겼다라고 해서 T자 도막이다. T자 작업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래서 큰 틀에서 봤을 때요 작업이 두 번째 작업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용접을 하게 되면 내접, 외접, 항동 용접까지 끝이 나는 거고요. 그다음 용접이 끝나고 나면 T자 용접이 끝나고 나면 세 번째는 요 8분의 3인치 밴딩 부분 있죠? 가운데 부분. 요게 8분의 3인치 동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 밴딩 작업을 하는 게세 번째 작업이다라고 했습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위에 플레어 부분 1번 끝났고 2번 끝났으니까 밴딩 끝나게 되면 이제 전체 작품 다 들고 가서 은납 용접만 하면은 끝이 난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제가 실습을 정말 많이 해보고 많이 가르쳐도 본 결과 이 방법으로 했을 때 속도가 가장 빠르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완성 작품에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 우측에 봅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이 여기 위에 플레어가 있는 2분의 1인치 도막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위에 부분에 도막을
제일 먼저 첫 번째 작업으로 하는 겁니다. 큰 틀에서 봤을 때. 그래서 플레어도 내고 모세관 찝고 2분의 1인치 밴딩해서 여기 확간까지. 확간을 다른 말로 스웨이징이라고도 하거든요.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 2분의 1인치 도막, 그래서 550mm 직간인데 그 550mm보다는 좀 짧아지겠죠. 여기 위에서 썼으니까. 그러면 이제 남는 도막을 가지고 어디서? 여기 밑에 강관에다가 구멍도 뚫고 외접, 내접, 그리고 항동용접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작업을 제가 뭐라고 했어요? 요 T자 모양으로 생겼다라고 해서 제가 편의상 부르기 좋게 T자 용접 또는 T자 작업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봤을 때 요 밑에 T자 부분이 두 번째 작업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작업 하실 때 조금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자, 여기 앞에 부분이 외접, 그리고 뒤에 부분 안 보이는 곳이 내접이라고 있어요. 여기 안 보이는 부분. 자, 그리고 강관에 구멍 뚫어서 동관을 삽입시켜서 요때 용접을 하는데, 이 삽입시켜서 하는 용접을 이종 용접이라고 하죠. 강관과 동관 다른 종류의 재질을 용접한다라고 해서,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황동 용접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때 사용되는 용접봉의 종류를 좀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그래서 요 외접과 내접 용접 시 이게 뭐예요? 외접 강판, 내접 강판, 그리고 강관. 그래서 강판과 강관, 뭡니까? 둘 다 스틸입니다. 스틸을 용접해야 되기 때문에 외접, 내접 시에 사용하는 용접봉은 영강봉이죠. 영강봉. 자, 그리고 강관에 구멍을 뚫고 이종 용접 시 사용하는 용접봉은 여기 있죠. 항동봉입니다. 항동봉.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두 번째 작업, T자 작업을 하실 때는 필요한 용접봉이 영강봉과 항동봉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 T자 작업하실 때 용접봉은 영강봉과 항동봉만 챙겨 가셔야 됩니다. 혹시나 은납봉까지 같이 챙겨 가버리게 되면 실수로 항동 용접을 해야 되는데 은납봉을 써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실수를 좀 미연에 방지하고자 꼭 작업 시 필요한 용접봉만 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시 주의사항에 나와 있어요. 그 용접부에 알맞는 용접봉을 사용하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황동 용접해야 되는데 은납 용접한다거나 영강 용접해야 되는데 은납 용접 혹은 황동 용접을 해버린다, 이럴 경우에는 오작 처리된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작업할 때 쓰는 용접봉은 영강봉과 황동봉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알고 그렇게 준비해서 가스 용접기 가스 부스로 들어가시면 되겠죠. 자, 요렇게 두 번째 T자 부분 용접까지 끝냈다면 세 번째 작업이 바로 여기 가운데 8분의 3인치 밴딩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요게 8분의 3인치 동관이 되겠고요. 큰 틀에서 봤을 때 이게 세 번째 작업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8분의 3인치 밴딩까지 끝이 났다면 이 전체 작품을 챙겨서 가스 용접기 혹은 가스 부스로 가셔서 은납 용접하시면 끝이 나는 거겠죠. 자, 우리 앞에서 영강, 황동 다 썼고요. 마지막에 남는 용접봉은 은납봉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은납 용접하면서 마무리 지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작업 순서까지 다 알아봤고요. 앞에서 제가 설명해드린 도면 해독 주의사항 그리고 요 작업 순서까지 잘 숙지를 하셔서 뒤쪽에 영상을 이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작업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업 제일 먼저 해야 될 부분이 2분의 1인치 플레어 부분이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도면상에서는 11, 12, 13, 14번 부분인데 저는 13번, 14번 부분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2분의 1인치 동관이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 플레어 볼트 너트, 그 다음에 플레어 툴셋이 이렇게 준비가 되면 되겠죠. 그리고 플레어 툴셋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동관 커터가 있는 모델도 있고 없는 모델도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일단은 13번 부분부터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13번 도마. 요런 이제 플레어 부분을 할 때는 제가 앞에 가로 밴딩에서도 설명을 드렸듯이 그냥 플레어 부분 같은 경우는 플레어 작업을 제일 우선순위로 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플레어부터 먼저 내는 겁니다. 나팔관을 먼저 내는 거죠. 자, 그래서 나팔관을 내려면 요 플레어 너트가 요렇게 필요할 겁니다. 일단은 빼두고요. 그다음에 플레어 나팔관을 낼 지그, 그 다음 E형 핸들 이렇게 준비가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13번 부분인데 일단은 플레어부터 나팔부터 내는 겁니다. 요 나팔을 낼 때도 이 지그에다가 동관을 고정할 텐데 요 지그 같은 경우도 앞뒤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앞뒤가 딱 정해진 건 아니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여기 숫자가 적힌 면을 앞면 그리고 숫자가 없는 부분을 뒷면이라고 설명을 하죠. 요거는 이제 설명의 편의를 위해 제가 이렇게 정해둔 건데 어쨌든 보시면은 2분의 1인치, 8분의 5인치 같은 경우는 자 지그를 이렇게 놓으면 요 안쪽에 나팔관 모양으로 가공된 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관을 우리가 고정을 시킬 때 요 앞면으로 이렇게 돌출을 시키는 겁니다. 돌출을 시키고 E형 핸들로 내게 되면은 나팔 모양이 나요. 근데 아래쪽에 보면 4분의 3인치도 있어요. 4분의 3인치 같은 경우는 앞면에 나팔 모양 가공이 없죠. 가공면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4분의 3인치 동관 같은 경우는 요 뒷면이에요. 뒷면에 보면은 요게 이제 나팔 모양 홈 가공면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요런 거 지그도 앞뒤 구분하셔서 정확히 인치마다 알맞는 면에다가 플레어를 내야 된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우리는 2분의 1인치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앞면 숫자가 적혀있는 요 면으로 동관을 돌출시켜서 나팔을 내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바로 작업해봅시다. 13번 도막이니까 2분의 1인치 앞면에다가 숫자가 적힌 면에다가 동관을 요렇게 올려가지고 가공을 하는데 이때 동관이 올라오는 길이가 대략 한 1, 2mm.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화면상 보면 요 2분의 1인치 지금 가운데 구멍에 제가 물렸죠. 그리고 앞면이죠. 앞면인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 요 면에서 윗단 요 지그의 윗면에서 동관이 돌출되는 길이가 대략 한 1, 2mm 정도 이렇게 돌출이 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 2mm 정도 이렇게 돌출을 시켰다면 레버를 돌려서 고정을 시켜줘야 되겠죠. 이렇게 돌려서 손으로 꽉 조이셔도 되고요. 저는 요즘에 손에 힘이 없어서 이렇게 E형 핸들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 E형 핸들로 이렇게 조이는 것도 좋기는 하지만 간혹 보면 힘이 얼마나 센지 이 힘을 얼마나 줘서 이 E형 핸들 손잡이가 휘는 경우도 있어요. 그 정도로 조일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힘 조절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공구가 파손되지 않을 정도에서 최대한의 힘으로 조정을 하는 거지 그냥 마구잡이로 세게 돌려라 라고 한다고 사람마다 이 힘 정도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구가 파손될 정도의 힘은 아니다. 어떤 작업을 하더라도 공구가 파손될 정도의 힘으로 돌리는 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고정을 시켜주시고 평바이스에다가 고정을 할 건데 자 이때도 이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가로밴딩에서 요게 동관이 수평으로 만약에 평바이스에 수평으로 이렇게 물리게 되면 동관이 여기 밑에 걸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살짝 대각으로 일종의 요령이라고 했죠. 살짝 대각으로 들어서 고정을 시키게 되고요. 자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세요. 자 그리고 플레어를 낼 건데 플레어를 내시기 전에 확인하셔야 되는 게 자 요게 플레어 팁입니다. 넓적한 거 요 녀석이 플레어 팁이에요. 그리고 요 옆에 있는 게 제가 요쪽 편에 들고 있는 게 확관용 팁입니다. 근데 제가 플레어를 낼 때 요 플레어 팁으로 바로 내도 되기는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요 확관용 팁으로 먼저 확장을 시키죠. 그 후에 플레어 팁으로 가공을 하게 됩니다. 왜 그래요? 요 확관 팁 같은 경우는 앞에 가이드가 있기 때문에 가이드를 요렇게 살짝 찝어줌으로써 압력을 가해줌으로써 요 면을 살짝 벌리는 겁니다. 벌어지면서 정형 원태가 돼요. 깨끗한 원 형태가 되기 때문에 요 확관용 팁으로 가공을 한번 해주면은 이 플레어를 냈을 때 찢어지거나 찌그러질 일이 아무래도 줄어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귀찮더라도 요 확관용 팁으로 한번 내주고요. 그 다음 플레어 팁으로 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누수될 확률이 아무래도 적겠죠. 찝히지 않고 찌그러지지 않아야지 누수가 안 되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이거 시간 얼마 안 잡아먹어요. 저는 이 설명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은데 여러분들 직접 해보면 시간 얼마 잡아먹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관용 팁으로 바꿔주시고 확관용 팁으로 바꿔주시고 일단은 여기 안에 가이드를 센터에 맞춰서 꽉 조여주는 겁니다. 이전에 가이드가 잘 안 들어간다. 그럼 손잡이로 살짝 벌려주시고 가이드를 넣어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E형 핸들을 이렇게 꽂아서 오른쪽 시계 방향으로 딱 돌려야 고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서서히 돌리면 센터가 맞아 들어갑니다. 그리고 살짝만 벌려주세요. 살짝만. 이렇게 살짝만 벌려주시면 내부가 깨끗하게 나와요. 자, 내부가 정형 원태로 깨끗하게 나오죠.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플레어를 내야지 아무래도 플레어가 찢어지거나 찌그러질 일이 적더라. 그래서 그런 변수들을 방지하고자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플레어티브로 바꿀게요. 자, 플레어티브로 이렇게 바꿔주시고 다시 마찬가지 센터 맞추고 오른쪽으로 걸어야 됩니다. 오른쪽으로 걸고 자, 이 상태에서 서서히 자, 돌려주세요. 그리고 이것도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손잡이 이렇게 센터에 놓고 힘이 가운데로만 들어갈 수 있게끔 자, 이렇게 작업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팔 모양이 면에 꽉 밀착되면은 그만 돌리시면 돼요. 지금 충분히 밀착된 것 같습니다. 혹은 힘이 이제 안 들어갈 정도라면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나팔관을 내주시고요. 자, 그리고 나팔관을 내고 나서 항상 그 다음 순서는 뭐예요? 그 다음 순서는 항상 플레어 너트를 이렇게 거는 겁니다. 이렇게 걸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순서에 알맞게 작업하셔야 됩니다. 우선은 나팔을 내고 플레어 너트를 거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다시 한번, 첫 번째는 나팔을 내고 플레어를 내는 거죠. 그 다음 반드시 습관적으로 너트를 끼우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뒷단에 가공하고 나서 플레어 너트를 다시 넣으려고 하면 어떻게 돼? 안 들어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플레어 너트를 넣고 뒷단을 가공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나팔 모양 여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안쪽에서 밀착이 딱 되면은 절대 셀 일이 없어요. 절대 셀 일이 없어요. 안쪽이 찌그러져 있지 않는 이상은 거의 한 90% 확률로 안 센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 플레어까지 나온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하고 이제 13번 도막 한번 보겠습니다. 도면상 13번 도막이 치수가 40mm라고 나오죠. 그러면 요 플레어 너트를 자, 플레어 너트를 항상 끝까지 이렇게 당겨 놓고 안쪽에 이 나팔관이 끝까지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요 치수를 재단해야지만 정확한 치수가 나와요. 자, 만약에 이렇게 플레어를 먼저 내지 않고 40mm를 잘라서 그 다음에 플레어를 내면 어떻게 돼? 플레어를 내는 만큼 치수가 짧아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플레어 요 나팔을 먼저 가공을 하고요. 나팔 먼저 가공하고 너트를 넣는 겁니다. 그 후에 커팅을 하는 거예요. 요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상태에서 최대한 바깥쪽으로 이렇게 당기고 40mm를 마킹해 줍니다. 자, 요 상태에서 40mm 마킹을 해주세요. 만약에 요 땡기는 게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반대쪽이 어떻게 합니까? 플레어 너트를 조여버리면 되죠. 요걸 조여버리면 자연스럽게 안쪽까지 땡겨져 버리니까 요렇게 하셔서 손으로 꽉 조이시면 되죠. 손으로 꽉 조여도 충분합니다. 자, 이렇게 손으로 꽉 조이는 상태에서 이렇게 40mm를 마킹해줘도 된다라는 거죠. 불안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저는 뭐 그냥 당겨놓고 해도 충분히 치수가 나오니까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40mm 마킹돼 있는 상태고요. 이 상태에서 13번 도막 같은 경우는 그냥 커팅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커팅하도록 할게요. 자, 요 장갑이 미끄러워서 장갑 벗고 잡겠습니다. 자, 이렇게 커팅하고 플레어 너트 땡기고 땡긴 상태에서 40mm 나오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지금 충분히 40mm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번 도막인데 14번 도막은 얇으리한 뭡니까? 모세관이죠, 모세관. 그래서 모세관 같은 경우 그냥 자에다가 대고요. 자에다 이렇게 대주시고 이 상태에서 지금 치수 45mm네요. 45mm 마킹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킹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요 앞단 13번 도막을 바이스에다가 요렇게 고정을 시킵니다. 위가 요 동간의 위쪽 부분이 살짝 위로 돌출될 수 있게끔 요렇게 물려주세요. 자, 그 상태에서 살짝 그냥 고정만 된 상태에서 지금 찝은 게 아니에요. 요 상태에서 우리가 지금 45mm의 모세관을 마킹했죠. 그럼 요 모세관 마킹 부분을 바이스 쪽에 요렇게 고정시킨 상태에서 바이스를 쭉 찝어주시면 됩니다. 쭉 찝어주세요. 자, 이렇게 찝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어느 정도 고정은 됐죠. 그리고 요거를 내려가면서 동간을 살짝 내려가면서 한 번 더 찝어 주세요. 자, 이때 지금 모세관 쪽도 같이 찝히는 건데 제가 꽉 찝은 게 아닙니다. 그냥 고정될 정도로만 살짝만 찝어 준 거예요. 모세관도 막히면 5점 감점이기 때문에 그냥 고정될 정도의
힘으로만 살짝 고정만 되면 돼요. 손으로 이렇게 당겼을 때 안 빠질 정도로 고정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치수 한 번만 더 재볼게요. 자, 모세관 45mm, 그 다음에 플리어노트 밀었을 때 40mm 나오네요.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보셨을 때 지금 플레어 끝에서 동관 끝까지 40mm 나오는 게 보이시죠? 자, 그 다음 모세관 쪽도 이렇게 갖다 대보면 지금 동관 부분에서 모세관 끝까지 45mm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이 되셨다면 오케이 된 겁니다. 13번, 14번은 이 상태로 마무리를 하고요. 그 다음 이제 12번, 11번 부분인데, 자, 이 부분은 엄밀히 따지면 한 도막입니다. 한 도막인데 플레어를 내고 밴딩한 그 도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플레어 부분은 뭐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플레어 먼저 낸다라고 했으니까, 자, 요 앞단에 플레어를 먼저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레어 지그 준비해 주시고요. 앞에 했던 작업과 마찬가지로 지그 앞면에서 대략 한 1, 2mm 정도 이렇게 돌출시키고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자, 앞에서 한번 했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손잡이 고정시켜 주시고요. 자, 이렇게. 그래서 한번 보여드리면 요 앞면 숫자가 적힌 면입니다. 숫자가 적힌 면에 지그의 요 면에서, 윗면에서 대략 한 1, 2mm 정도 동관이 돌출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 바이스에다가 고정을 합니다. 자, 이때도 수평으로 하면은 아랫단 동관이 걸리니까 살짝 대각선으로 이렇게 고정을 시켜 주세요. 자, 그 다음 마찬가지죠. 플레어 팁을 빼고, 자, 요 플레어 팁은 빼고 확간 팁으로 바꾸겠습니다. 확간용 팁으로 바꾸고, 자, 요 앞면이 깨끗하지 못하니까 살짝 넓히고 확간 팁으로 성형을 하겠습니다. 살짝 확장시켜 주세요. 요렇게 살짝만 확장시켜 주고, 그 다음 플레어 팁으로 바꿉니다. 자, 이렇게 바꿔주시고 풀어서 걸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른쪽으로 딱 걸어주셔야 되고, 이 상태에서 스무스하게 서서히 돌려주시면 돼요. 이렇게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나팔과 면이 아랫단 그 지그에 딱 밀착될 정도로 밀착이 됐다면 그냥 풀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풀어주시고, 자, 그래서 한 번 더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나팔이 딱 밀착돼서 모양이 나오죠. 자, 이렇게 하고 풀어줍니다. 자, 풀어주고 플레어를 냈으니까 이제 뭐합니까? 플레어 너트를 넣어줘야 된다. 요 순서는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래서 항상 나팔관을 내고 플레어 너트를 넣고 그 뒷단을 가공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플레어 너트를 넣을 수가 없어요. 자, 이제 도면 한번 보겠습니다. 도면상 이제 12번 도막인데, 12번 도막의 치수가 85mm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5mm에서 밴딩을 하면 된다라는 소리인데, 제가 이전 시간 가로밴딩 같은 경우에는 L밴딩을 했었어요. L밴딩을 했기 때문에 그냥 예를 들어 치수가 85mm다. 그럼 85mm 마킹하고 L에다가 맞췄습니다. 그리고 밴딩을 했다면 이번 시간 제가 세로 밴딩 같은 경우는 0점 밴딩 알려드린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0점 밴딩 같은 경우는 예전 과거에는 밴딩기가 0점과 L이 거의 잘 맞았습니다. 그래서 L에 맞추고 돌려도 거의 한 90%, 80%, 90%는 밴딩기 오차 없이 거의 다 정확하게 밴딩이 됐어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밴딩기는 뭐 자꾸 외주를 맡겨서 그런진 잘 모르겠지만 L에 맞추고 돌리니까 치수 오차가 발생하더라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밴딩기 바디와 위쪽 0점이 안 맞아서 그런 건데, 그런 건 어쩔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그런 밴딩기가 걸렸다라고 하면은 반품해서 이제 교환할 수 있는 사정이라면 그 0점 맞는 걸 찾아서 쓰시면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죠. 우리 학원생 분들이나 뭐 기관에 가서 연습하시는 분들은 빌려주는 공구 그냥 그대로 쓰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래서 요런 밴딩 오차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이런 0점 밴딩을 해라라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0점은 어차피 틀어지지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밴딩기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밴딩기에서 설명을 드리면
앞에 강의에서는 이렇게 덮었을 때 우리가 치수를 요 L에다가 맞췄습니다. L에다가 맞췄는데 이번 시간에는 치수를 어떻게 맞추느냐 하면은 0.R을 빼가지고 R 길이만큼 그 반지름입니다. 반지름만큼 빼가지고 요 밑에 0점에다 맞출 겁니다. 그래서 이 밑에 0점은 오차가 발생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보통 보면 위에 단, 요 위에 단의 0점과 요 아래 단의 0점이 안 맞음으로써 이 L의 오차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 시간 0점 밴딩은 요런 밴딩기의 오차가 관계없이 그냥 정확한 치수를 만들 수 있는 그 밴딩 방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12번 부분 제가 0점 밴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도 막 지금 치수가 85mm죠. 그러면 일단은 85mm 마킹합니다. 일단은 똑같아요. L하고 첫 부분은 똑같습니다. 85mm 먼저 마킹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뒤쪽으로 2분의 1인치는 반지름이 38mm입니다. 그래서 뒤쪽으로 38mm 빼주시면 돼요. 38mm 이렇게 빼주시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요 앞면이 L이 되고 제가 뒤쪽 반대쪽으로 마킹했거든요. 반대쪽으로 마킹을 했기 때문에 38mm를 빼준 택이죠. 그래서 요게 요 뒤쪽이 0점이 되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원리냐 하면은 밴딩기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앞에서 L 밴딩 할 때는 요 L에다가 맞췄습니다. 그 L에다가 맞추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밴딩을 했을 때 0점에서 2분의 1인치 기준으로 설명해 드리면 38mm가 늘어난다라는 겁니다. 요쪽 편 센터가 그 반지름이 여기서 여기까지거든요. 그 반지름이 마찬가지입니다. 이 0점에서 L까지가 38mm가 나온다라는 소리입니다. 2분의 1인치 기준. 그리고 8분의 3은 얼마였어요? 우리 기능사에서도 많이 배웠죠. 24mm가 되는 겁니다. 반지름이. 어쨌든 지금이 그 2분의 1인치 밴딩 하는 거니까. 그래서 0점에서 L까지가 38mm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가 만약에 85mm 밴딩 할 것 같으면 85mm 해서 L자까지 마킹을 하면 반지름 38mm까지 가산해 준 형태다라는 거죠. 근데 이 위에서 자꾸 오차가 발생하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여기 0점에 맞추는 겁니다. 이 0점 맞추려면 어떻게 한다? 요 반지름 38mm를 빼주면 된다라는 소리예요. 여기 맞출 거를 빼서 이렇게 반대쪽 0점에다 맞춰버리는 거지. 그러면은 이렇게 뒀을 때 이 0점이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 아래쪽 0점에 맞출 거니까. 그러면 아래쪽에서 이 밴딩한 구간이 정확하게 그 38mm만큼 반지름이 길어진다라는 소리고요. 어쨌든 이렇게 2분의 1인치 같은 경우는 본치수에서 38mm를 빼서 0점에 맞춰주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앞에 요 낙사한 거는 지워버리고 이제 다시 맞춰볼게요. 제가 마킹을 했죠. 최초에 플레어를 당겨놓고 이 85mm만큼 마킹을 하고 그 다음 반대쪽입니다. 반대쪽으로 38mm를 거꾸로 마킹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 38mm가 빼진 형태죠. 계산하셔서 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85mm 빼기 38에서 나오는 치수 있죠. 그 치수로 그냥 마킹하고 0점에 맞추셔도 돼요. 근데 저는 계산하는 게 사실상 이 시간 아깝잖아요. 계산하고 뭐 계산기 두드리고 이렇게 일일이 써놓는 것보다는 그냥 마킹하고 뒤로 뺄 길이만큼 마킹하는 게 시간 단축에 좀 용이해서 저는 이렇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했다면 이제 밴딩기에 0점에 맞춰주시면 돼요. 어디를 제가 38mm 뺏는 지점을 밴딩기의 0점에 맞춰주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밴딩기 0점에 이렇게 맞춰주세요. L에 맞추는 게 아닙니다. 뒤쪽 0점에 맞추는 겁니다. 0점. 자, 그래서 90도 밴딩을 해볼게요. 90도 밴딩 이렇게 하게 되면 자, 한번 재어볼게요. 플레어 당겨놓은 상태에서 자 이렇게 당겨놓은 상태에서 치수는 항상 어디? 요 파이프의 센터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재보면 85mm가 나와야 정확하겠죠. 그래서 센터까지 85mm. 오케이, 맞네요. 그래서 한번 더 보여드리면 자 이렇게 해서 당겨놓은 상태에서 요게 85mm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자 보이시나요? 이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0점 밴딩 원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분의 1인치는 이 부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뒤쪽에서 8분의 3인치도 마찬가지로 제가 0점 밴딩 할 거기 때문에 쭉 연결해서 보시면은 차근차근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12번 부분이었다면 이제 11번 부분 강호군을 해야 됩니다. 자, 이 2분의 1인치 밴딩기는 여기 한번 쓰면 끝나는 거예요. 자, 요거 한번 쓰면 끝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번 도막 해볼게요.
11번 도막 같은 경우에는 치수가 70mm의 스웨이징이라고 해서 확간 부분이 들어갑니다. 확간 부분 10mm를 더해줘야 됩니다. 그게 도면에도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70mm에 마킹하는 게 아니고 70mm 더하기 10mm 하면 얼마예요? 80mm 나오죠. 그래서 80mm에 마킹을 하셔야 됩니다. 자, 80mm에 이렇게 마킹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80mm 부분에서 일단은 커팅을 해주세요. 커팅을 하고 스웨이징 확간을 할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확간부 길이는 자연스럽게 10mm 정도가 나오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11번 도막 요거는 80mm 마킹해서 커팅한다. 그 스웨이징 10mm를 더해주는 거죠. 그럼 요 도막은 일단 치워두고요. 자, 요 뒷단에 확간을 하셔야 됩니다. 확간. 그러면 확간은 플레어보다 쉬워요. 요 고정하는 거는 거의 똑같고 일단 이렇게 준비를 할게요. 자, 확간 한번 해봅시다. 확간 같은 경우는 요 지그 똑같습니다. 2분의 1인치 앞면에다가 요 확간할 도막 부분에 동간을 이렇게 고정을 시키는데, 우리 앞에 플레어 같은 경우는 요 앞면에서 1, 2mm 정도 돌출을 시켰죠. 근데 확간은 한 10에서 12mm 사이로 약간 높게 이렇게 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10mm 하게 되면은, 가끔 보면 제가 한 10에서 12mm 얘기해 드리거나 하면은 정확히 자로 갔다가 10mm를 마킹하거나 뭐 12mm 마킹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자로 마킹하실 것 같으면은 10mm보다는 좀 길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10mm 딱 맞춰버리면 이게 눌러지면서 약간 들어가요. 들어가면서 치수가 좀 짧아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봐야 뭐 1, 2mm 차이긴 한데, 정확히 맞추고 싶으면은 자로 가지고 한 11, 12mm 사이 맞추시면 거의 맞더라고요. 아니면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감으로 해요.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연습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시범을 보여드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연습이 돼요. 어쨌든 너무 많이 만들어 보다 보니까 그냥 눈으로 딱 보고 아, 요 정도면 되겠구나 하고 올리는 게 그 길이가 대략 한 10에서 12mm 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도 연습 많이 하시면 돼요. 저만 되는 게 아니에요. 다 되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고정을 하시고, 자, 이형 핸드 우리가 앞에서 플레어를 냈기 때문에 요 플레어 팁은 빼겠습니다. 플레어 팁 빼고 확간용 팁으로 교체를 합니다. 자, 이렇게 확간용 팁으로 교체를 해주세요. 자, 그래서 확간 내실 때는 요 확간용 팁만 쓰시면 됩니다. 왜? 앞에 가이드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좀 많이 이렇게 풀어주시고, 그 다음 이형 핸들 넣어서 오른쪽으로 돌리는데 좀 더 풀어야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센터를 맞춰서 서서히 집어넣어 줍니다. 요게 가이드가 맞춰서 들어가 주기 때문에 서서히 이렇게 돌려 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쭉 돌려 넣어 주세요. 돌려 넣어 주시고, 요 확간 하실 때는 너무 끝까지 넣지 마시고 요 이형 핸들 위쪽 팁과 이 밑에 확간이 나는 동간 부분 그 사이에 틈이 살짝만 있게끔 남겨주세요. 제가 예전에 구강의에서 옛날 강의에서 꽉 돌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어떤 분들 진짜 실습하시다 보면 얼마나 힘을 주는지, 저는 제 입만 생각했는데 얼마나 힘을 주는지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밑에 찝혀가지고 터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윗단에 틈이 살짝 남게끔 요 정도로 확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연습하시면서 힘 조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뭐 그런 부분들이야 어차피 연습을 많이 하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터득이 되는 거고, 보다 중요한 것은 순서에 알맞게, 제가 알려드리는 순서에 알맞게 작업을 해주세요. 그래야지만 가장 정확하게 실수 없이 빠르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은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12번, 11번 부분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상구 분배관에 이렇게 삽입을 시켜서 용접을 하게 되는 거다라는 거고, 뭐 그냥 조립 한번 해보면 이렇게 플레어 너트, 볼트 고정해주고, 우리가 앞에서 했던 13번, 14번 도막도 이렇게 고정해줄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주면 어때요? 11, 12, 13, 14번 부분은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윗단 일단 끝냈죠. 그래서 요거는 다른 쪽에 치워두고, 그 다음 해야 될 작업이 뭡니까? 요 안 쓰는 거는 좀 멀리 둘게요. 그 다음 해야 될 작업이 이제 아랫단, 그 도면상 보면은 10번, 15번 부분입니다. 그래서 10번이 남아있는 요 동간이고,
그 다음 15번이 뭐예요? 강관이죠. 강관. 요 강관입니다. 그래서 강관의 외접, 내접, 그리고 항동 용접까지 해주는 이게 뭐죠? T자 작업입니다. T자 부분 용접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내외접 지금은 크게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제가 한번 짚어드리면 도면상 지금 치수가 짧은 쪽 45mm, 45mm 부분이 내접이고 그 다음에 65mm 부분이 그 외접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A 단면도니까 A 부분이 내접, A 부분이 외접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구멍 뚫을 때는 아직 관계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용접할 때 방향을 바꾸지만 않으면 치수에 알맞게 용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은 2분의 1인치 그 구멍 뚫을 때 8분의 3인치랑 연결하는 부분 구멍 뚫을 때 정확하게 뚫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일단 강관에 구멍을 뚫어야 되니까 치수 마킹을 하겠습니다. 치수가 45mm, 65mm니까 어쨌든 뭐 한쪽에 45mm를 맞추든 아니면 한쪽에 65mm를 맞추든 110mm 강관으로 나오기 때문에 둘 다 맞아지는 거죠. 그리고 45mm 부분이 내접. 혹시 모르니까 표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긴 쪽 65mm 부분이 외접이구나 이렇게 적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강관 천공 작업하고 오도록 할게요. 자, 강관 천공 작업 한번 해봅시다. 우리 앞에서 치수 마킹을 해뒀죠. 그래서 이렇게 두고요. 이 드릴링 머신 손잡이를 이렇게 잡고 드릴러를 내려보는 겁니다. 서서히 내려가지고 살짝쿵 이렇게 힘을 주시면 강관이 살짝 찍힐 거예요. 그걸 보시면서 치수를 딱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맞다 싶으면은 바이스를 서서히 돌려서 여기에 맞게끔 딱 고정시켜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힘을 줘서 이렇게 고정을 시켜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드릴 작업 하실 때 딱 하실 때 레버 누르기 전에 요 버튼이죠. 버튼 누르기 전에 장갑을 벗습니다. 장갑이 여기 말려 들어가서 이제 안전사고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요런 부분 그 시험장에서도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드릴링 머신이 운전되기 직전에 장갑을 벗어주시고 그 다음 여기에 버튼을 눌러서 온 버튼 누르고 서서히 힘을 줘서 드릴링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에 뚫으려 하지 마시고 나눠서 대신에 이거를 팡팡 치면 안 돼요. 절대 팡팡 치지 마시고 서서히 눌러주세요. 서서히 누르는 거예요. 그래서 드릴날이 충분히 안쪽을 깎을 수 있게끔 힘을 서서히 나눠서 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깨끗이 뚫어져요. 그리고 오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하셨다면 다시 장갑 끼시면 됩니다. 바로 맨손으로 잡으면 팁에 베일 수도 있고요. 요 마찰열 때문에 뜨거울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뚫으셨다면 장갑을 껴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풀어서 톡톡톡 하고 이제 자리로 가지고 가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강관에 구멍까지 뚫어서 왔습니다. 그럼 이제 내접 외접 위치를 정확하게 잡고 그 내접 외접 항동 용접을 하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그 내외접 위치 방향을 한번 잡아보면 지금 도면상 A 단면도입니다. 그래서 A 부분이 내접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 부분이 외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접이 45mm 부분이죠. 그래서 짧은 부분이죠. 강관상 지금 구멍을 기준 짧은 부분이 내접이 되는 거고 그리고 구멍을 기준 긴 부분이 외접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표시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자, 요런 식으로 짧은 부분이 내접, 긴 부분이 외접 요런 식으로 표시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세로 밴딩을 기준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요 밑에 AA- 치수는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치수에 알맞게 도면을 보고 현재 짧은 부분은 내접이고 긴 부분은 외접이구나 요거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차근차근 해나가시면 됩니다. 도면 확인하시면서. 자, 그래서 내외접 표시를 했고 그럼 이제 앞에 2분의 1인치 동간 남아있는 요 도막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내접 외접 강판. 그래서 현재 짧은 쪽이 내접, 긴 쪽이 외접이라는 거 제가 적어뒀기 때문에 용접하실 때도 한 번 더 확인해 가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작업하실 때는 방금처럼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표시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표시를 해줘야지만 실수할 수 있는 변수를 줄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표시를 하고 도면도 한 번, 두 번 다시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 거고요. 자, 이렇게 이제 확인이 되셨다면 이제 용접을 하러 갈 텐데 지금 필요한 용접봉은 뭐예요? 지금 용접봉은 우리 공전행동에서 사용하는 용접봉 총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은납봉이 있고 황동봉이 있고 영강봉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중에 은납봉 같은 경우는 동간끼리 용접할 때 동간 용접용 용접봉이었죠. 그리고 황동봉 같은 경우에는 강관의 동간을 이렇게 삽입해서 용접할 때 이종 용접용으로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강관과 동간 같이 용접할 때, 그 다음에 영강봉 같은 경우는 내적 강판과 외적 강판 그리고 강관을 용접할 때 쓴다라고 했죠. 이거 다 뭐예요? 스틸입니다. 스틸, 강판, 강관, 강이죠. 강, 스틸이에요. 똑같은 스틸끼리 용접할 때는 요 영강봉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영강, 강이죠. 마찬가지 스틸인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T자 용접할 때는 내외적 용접해야 되니까 영강봉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강관에 동관을 끼워서 용접할 거니까 황동봉 필요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필요한 용접봉은 이렇게 황동하고 영강봉 두 개가 필요한 거니까 얘들 두 가지만 들고 가셔야 되고, 은납봉은 아예 작업 그 가스 부스 있죠. 작업하는 가스 부스에 들고 가지 마세요. 괜히 들고 갔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용접봉을 바꿔 써버리는 거죠. 자, 그런 실수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렇게 필요한 용접봉만 챙겨서 가스 용접 부스로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T자 용접하러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제 T자 용접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가스 용접기 사용 방법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전에 촬영해 둔 게 있기 때문에 혹시나 가스 용접기 사용할 줄 모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카드 꼭 한 번씩들 보고 오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 가로밴딩 같은 경우에는 외접, 내접, 황동 용접 순서로 제가 용접을 했었는데, 이번 시간 세로 밴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꾸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했죠. 그래서 내접 강판 먼저, 내접, 외접, 황동 용접 순서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순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는데, 통상적으로 내외접 혹은 외접 내접하고 황동 용접 마무리 해주시는 게 편해요. 간혹 황동 용접 먼저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용접을 먼저 해버리면 내외접 용접할 때 이게 생각보다 이렇게 제대로 서 있지도 않고요, 잘 돌아가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은 강판들 먼저 용접하시고 황동 용접을 먼저 해주시면 되고요. 내외접 그리고 뭐 외내접 순서는 크게 관계 없으니까 여러분들 용접해 보시고 연습하고 연습을 해 보시다 보면 아, 나는 이게 좀 편하더라 하시는 순서대로 작업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내접 강판을 먼저 용접을 해볼 거고요. 그러려면 일단 외접 강판 멀리 치워 두시고 우리 황동 용접봉도 지금 당장 안 쓰니까 다른 곳에 멀리 치워 둡니다. 그리고 요 영강봉 우리 사용해야 되죠. 그리고 강관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꼭 사용해야 될 재료들만 가까이 놔두시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른 재료들을 내접 용접해야 되는데 외접 용접한다든가 혹은 영강봉 써야 되는데 황동봉 쓴다든가 이런 그 실수들이 줄어든다라는 거겠죠. 자, 그래서 내접 강판 준비하시고 강관에 제가 외접 내접 표시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내접을 먼저 한다라고 했으니까 요 내접 부분 짧은 부분이죠. 짧은 부분이 위쪽으로 오게끔 이렇게 세팅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내접 강판 같은 경우는 강관에 그냥 넣어버리면 이렇게 쏙 빠져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안쪽에다가 택을 하나 놓고 그 택에다가 내접 강판을 붙여서 용접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부분 잘 기억하시고 따라오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시작해 볼게요. 자, 불꽃 조절 잘 해주시고요. 이 상태에서 영강봉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강관에다가 불꽃을 이렇게 가까이 대주시면 강관이 녹기 시작할 때쯤, 그래서 강관의 바깥면부터 가열하는 거예요. 바깥면부터 이렇게 가열을 해가지고 바깥면이 녹기 시작하면 살짝 녹기 시작할 겁니다. 요 녹는 그 속도가 10초 안에 녹아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불꽃 조절하실 때. 그래서 이렇게 녹으면 불꽃을 안쪽으로 가지고 들어가요. 이렇게 강관의 안쪽 면으로 가지고 들어갑니다. 요 샘물을. 그럼 이렇게 안쪽이 녹아요. 요 상태에서 용접봉을 안에다가 이렇게 한 방울 제대로 안 들어갔으면 이렇게 덧대어서 택을 넣어주시면 된다라는 거겠죠. 자, 이렇게 택이 들어갔다면 그 상태에서 내접 강판도 똑같이 가열해가지고 영강봉을 붙여줍니다.
자, 강판이 녹아줘야 돼요. 강판이 녹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강판이 살짝 쇳물이 비칠 때, 쇳물이 비칠 때 용접봉을 같이 놓고 같이 이렇게 녹여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확하게 붙어요. 자, 이 상황에서 강판 안쪽에 이렇게 강관 안쪽으로 넣었다가 땡겨 올리는 거예요. 땡겨 올리셔서 이 상태에서 저희가 택을 놓았죠. 이 택을 녹입니다. 안쪽에 놓았던 택을 녹여서 강판하고 같이 붙여주셔야 돼요. 자, 안쪽에 온도가 똑같아지면 두 개가 자연스럽게 붙을 거예요. 택이 녹으면서 강판이 이렇게 붙겠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수평을 좀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냥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안쪽에 수평이 맞다면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해주시는 거고, 만약에 이 바깥면, 이 가접 부분 말고 반대면이 들렸다, 들렸으면은 강관을 이렇게 솔솔솔 때려주시면, 톡톡톡 이렇게 때려주시면 반대쪽 강판이 이렇게 내려가게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안쪽 강판이 너무 많이 들어갔네? 그러면 이걸 땡겨 이렇게 올려요. 그러면 반대쪽 면이 이렇게 들려 올라올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맞춰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용접봉 떼내고, 요거 그냥 떼내고 이렇게 하면은 금방 빠지죠. 살짝 가접해 뒀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우리 길다란 막대기나 원줄 있죠. 원줄 가지고 톡톡톡 쳐서 이렇게 톡톡톡 쳐가지고 맞춰주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요건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편한 대로. 대신에 요 반대쪽 첫 번째 가접이 견고하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붙어 있어야지만 요게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잘 안 떨어져요. 만약에 견고하게 안 붙어 있으면 톡톡 쳐버리면 툭 떨어져 버리겠죠. 그래서 한쪽 가접이 제대로 붙어 있다라는 가정하에 요렇게 최대한 수평을 맞춰주시고요. 그래서 대략 그 강관의 면보다 한 1-2mm 정도 낮게 이렇게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적당하게 맞춰졌다면 이 반대쪽 부분 있죠? 우리가 가접을 이쪽 편에 했는데 이 반대쪽에도 가접을 한 방 더 놓을 거예요. 왜냐? 이 가접면에서 시작을 할 건데 만약에 한쪽만 가접해버리면 여기에 열을 대서 이게 녹아버리면 톡 떨어져 버리겠죠. 그래서 반대쪽에 확실하게 가접해서 붙인 다음에 여기 처음 가접 부분에서 시작을 할 겁니다. 이 부분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용접하기 편한 각도로 최대한 맞춰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반대쪽에 가접을 할게요.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강관과 강판이 녹을 시점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녹기 시작하면 쇳물이 비치겠죠. 자, 쇳물이 이렇게 비칩니다. 비치기 시작하면 용접봉을 가운데에다가 살짝 놓아준다라는 느낌. 그러면 이게 녹기 시작하기 때문에 스며들어갈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스며들어가죠. 그러면 반대쪽에도 가접이 된 거고요. 그러면 이제 용접하기 편한 각도로 딱 세팅을 해가지고 이제부터 요 처음에 가접했던 부분 요거를 확실하게 녹여서 쓱 지나가시면 됩니다. 쭉 밀고 갈 거예요.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용접봉을 써서 용접하는 걸 보여드린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용접봉 쓰면서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가접을 확실하게 녹이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녹여서 안쪽까지 정확하게 붙은 상태에서 비드가 생기면 용융풀이 생겨야 돼요. 용융풀이 생기기 시작하면 자, 오른손은 똑같아요. 제살 용접하는 각도 그대로 두고 자, 용접봉을 앞에다가 그냥 두는 거예요. 용접봉을 내가 억지로 넣어주는 게 아니고 용접봉을 앞에다가 이렇게 살짝살짝 놓아주면 앞에 용융풀에 스며들어가는 겁니다. 자, 용융풀에 쓱 스며들어가죠. 자, 이런 식으로 용융풀이 확실하게 만들어진다면 용접봉이 이렇게 스며들어가게 돼요. 자, 그리고 용접하기 편한 각도로 돌려주시고 다시 쇳물을 만들어야 돼요. 확실하게 녹여서 쇳물을 만들어 용융풀이 완성되면 자, 녹죠. 이제 용융풀이 생깁니다. 그럼 용접봉을 앞쪽에다가 이런 식으로 자, 가접 부분은 완벽하게 녹여서 이렇게 지나가 줘야 돼요.
완벽하게 진화하고 용접봉 마찬가지 앞부분에다가 이 용융풀의 앞에다가 용융풀 가운데 놓는 게 아니고 용융풀 앞에다가 놓아주셔야 돼요. 자, 또 마찬가지 확실하게 녹여서 샘물 만들고 용융풀이 생기면 용접봉을 앞에다가 놓아주면 용융풀 안으로 스며들어간다 라는 느낌으로 자, 쭉 서서히 이렇게 가줍니다. 자, 마지막 이음부죠. 처음 시작단이면서 이음부입니다. 시작단 완벽하게 녹여서 지나가주세요. 자, 여기는 확실하게 제살로 밀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완벽하게 융착이 돼요. 자, 이렇게 제살로 확실하게 조금 진행을 쭉 해주세요. 오케이, 충분히 융착이 된 듯 합니다. 자, 그러면 내접 용접은 요 상태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외접 용접 같은 경우에는 그냥 요 상태에서 뒤집으면 되죠. 만약에 뒤쪽 내접 용접 비드가 예쁘게 났다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쓸 겁니다. 만약에 이쪽 내접 용접의 비드 모양이 안 좋다, 막 찌글찌글하다, 그러면 이게 제대로 안 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내접 용접할 때도 비드 예쁘게 신경 쓰셔서 내셔야 되고, 만약에 비드 모양이 안 좋다 그럼 어쩔 수 없습니다. 뭐 바이스플라이라든가 기타 공구로 확실하게 고정한 상태에서 외접 용접을 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자, 이 상태에서 외접 강판 그냥 얹어주시면 됩니다. 외접 강판은 어차피 딱 얹으면 사이즈가 딱 맞죠. 딱 맞게 딱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뜨거운 상태니까 손으로 하지 마시고, 외접 강판 먼저 용접하실 때는 안 뜨거우니까 제가 손으로 이렇게 만졌는데, 지금은 내접 용접이 돼 있잖아요. 그럼 뜨거워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부로 손대면 안 됩니다. 화상 입어요. 그래서 집게로 살짝살짝 요 수평만 딱 맞춰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 요 상태에서 그냥 바로 하시면 돼요. 바로. 자, 외접 용접은 그냥 제살 용접으로 쭉 밀겠습니다. 일단 한쪽 가접을 먼저 해야 되죠. 자, 이쪽 부분 가접. 강관과 강판이 살짝 녹기 시작하면 위쪽으로 살살 치면 강관과 강판이 이렇게 붙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냥 그대로 밀고 가셔도 되고, 좀 수월하게 하시려면 요걸 요렇게 뒤집으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뒤집었을 때 잘 고정이 안 되면 벽돌을 살짝 걸려서 이렇게 고정한 상태에서 진행을 해주셔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 상태로 다시 또 진행해 봅시다. 불꽃 조절해 줍니다. 자, 이 상태로 외접 같은 경우는 이 상태로 그냥 처음에 가접했던 부분 있죠? 처음에 가접했던 부분 완벽하게 녹여서 일단은 샘물을 만드셔야 돼요. 자, 이렇게 샘물을 만들고 이 샘물이 흥건하게 젖으면 이제 용융풀로 바뀔 겁니다. 자, 불꽃 온도 조금 낮으니까 좀 더 올릴게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도 하다가 온도가 좀 낮거나 높다 싶으면 중간중간 조절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샘물이 흥건하게 고여 가지고 이렇게 풀이 밀리는 게 보이시죠? 자, 이런 식으로 스무스하게 밀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용접하기 편한 각도로 돌려 주시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 출발 부분은 완벽하게 녹여서 샘물이 고이면 이렇게 풀을 만들어 밀어 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오른손잡이 기준 이 토치 각도 자체가 미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가기 때문에 이 용융풀만 확실하게 만들어주면 쉽게 제살 용접이 될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똑같습니다. 그 다음은 반복이에요. 샘물을 만들고 미는 각도로 이렇게 용융풀을 밀어준다. 자, 토치에 가스 압 때문에 이렇게 밀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억지로 하실 필요 없고요. 여러분들은 샘물이 만들어지는 것만 정확하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샘물만 신경 써서 용융풀을 보는 거예요. 자, 쭉 밀고 가줄게요. 쭉 밀고 갑시다.
자, 이제 첫 번째 시작 부분이면서 마지막 마무리 이음부죠. 자, 똑같습니다. 완벽하게 녹여서. 자, 이음부 완벽히 녹입니다. 녹여서 조금 더 진행, 최소 10mm 이상 진행해서 완벽하게 융착시켜 줘야 됩니다. 자, 요렇게 하면은 내죠, 외죠 둘 다 끝이 나죠. 그래서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니까 영상 보시면서 이제 감을 잡고 어떤 식으로 이제 용융풀을 만들고 밀고 가는지 그런 부분만, 핵심적인 부분만 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다 연습입니다. 연습하시다 보면 자기만의 또 감이 생겨요. 그런 감을 가지고 연습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 황동 용접 같은 경우는 그냥 벽돌 이렇게 살짝 벌려서 틈 만들고 이렇게 세워준 상태에서 바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크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이제 황동 용접 한번 해볼 텐데요. 일단 하기 전에 주변 정리를 해보면 영강봉 우리 다 썼으니까 치워두고요. 이제 쓸 황동 용접봉 준비를 해줍니다. 그리고 동관 준비해야 되고요. 그 다음 우리 중간중간 붕사를 써야 되죠. 강관과 동관은 이종 용접, 종류가 다른 금속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불을 대게 되면은 산업 희막이 발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일종의 막인데 이렇게 꽂았을 때 산업 희막이 생겨버리면 요 틈에 막이 생겨서 용접봉이 제대로 스며들지 못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붕사를 가지고 이 부분을 깨끗하게 청소해서 산업 희막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이 강관과 동관의 용융점이 다르다라고 했습니다. 다르기 때문에 똑같이 열을 주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동관이 먼저 녹을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처음에 강관을 먼저 예열을 하고 붕사를 넣어준 다음 동관에다가 붕사를 묻혀서 동관을 뒤에 꽂아서 이제 같이 예열하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강관을 먼저 예열하고 그 다음 동관을 예열하는 순서긴 하지만 마지막에 용접봉이 들어갈 때는 강관과 동관의 온도가 거의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지 동시에 스며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동관이 먼저 녹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강관을 그냥 단순히 조금만 먼저 예열해주는 그런 개념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시작해 봅시다. 불을 켜고요. 우리가 내접 외접 용접할 때보다는 백심이 좀 길어진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불꽃의 압력이 좀 낮고 온도도 살짝 낮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 상태에서 강관을 먼저 예열을 해줘야 되죠. 강관을 예열해 줍니다. 일단 강관 표면이 빨갛게 달아야 돼요. 그래서 빨갛게 달 때까지 예열을 해 줄게요. 급하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차근차근 하시면 돼요. 차근차근 천천히 실수하지 마시고. 자, 이렇게 어느 정도 빨갛게 예열이 되기 시작하면 붕사를 살짝 뿌려줍니다. 붕사를 살짝 뿌려주시고 예열해서 붕사를 확실하게 용착을 시켜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동관 준비하시면 되죠. 동관을 준비하셔서 동관도 살짝 열을 가하고 붕사를 이렇게 찍어줍니다. 그리고 열을 주면서 동관을 이렇게 밀어 넣어줘야 잘 들어갈 거예요. 열을 주면서 밀어 넣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일단은 강관 쪽으로 열을 먼저 주시고요. 자, 용접하기 편한 각도로 제가 살짝 각도를 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강관 쪽에 열을 먼저 주시다 보면 강관이 빨갛게 달 겁니다. 아직까지 조금만 더 열을 더 줄게요. 자, 이렇게 빨갛게 익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일단 용접봉을 준비해 주시고 용접봉도 붕사 살짝 찍어 주시고요. 자, 이제는 강관과 동관을 같이 예열할 순서입니다. 자, 강관은 이미 열을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요 상태에서 동관을 예열해 주시면 동관이 녹지 않는 상태에서 강관 온도에 맞출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두 개가 지금 거의 비슷한 색깔이거든요. 자, 이렇게 색깔이 두 개가 같아지면 용접봉을 앞에 두고요. 불꽃만 가지고. 자, 불꽃의 각도는 용접봉이 들어갈 때는 그 동관 쪽을 향해야 됩니다. 자, 요 상태에서 마찬가지. 지금 충분히 예열이 잘 됐어요. 예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접봉에만 붕사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찍어주시면서 동관이 녹지 않는 선에서 불꽃 온도를 조절해주면 됩니다. 자, 요런 식으로
자, 비드의 모양이 좀 안 좋다면 불만 가지고 비드 모양을 이렇게 고르게 만들어 줄 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비드 모양이 이제 어느 정도 고르게, 좀 두껍게 하고 싶으면 용접봉을 더 넣어 주시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불꽃 조절만 잘 되신다면 본인이 원하는 비드 모양을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앞면은 끝났으니까 뒷면을 용접해 봅시다. 지금 충분히 예열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열을 줘도 금방 녹을 겁니다. 용접봉이. 자, 이대로 이어서 할게요. 용접봉에 봉사 준비해 주시고, 자, 순서는 똑같습니다. 앞에 예열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은 강간과 동간 사이에 동시에 열을 줘도 돼요. 그러면 앞쪽에 있는 용접봉이 녹을 겁니다. 앞쪽에 있는 용접봉이 녹기 시작하면 예열이 된 거니까 그쯤 되면 용접봉을 넣어 주시면 돼요. 자, 일단은 열을 주면서 좀 지켜볼게요. 자, 앞에 용접봉이 녹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보면서 용접봉을 살짝 넣어 주시면 돼요. 자, 요런 식으로 용접봉이 들어갈 때 불꽃 각도는 동간 쪽을 향한다 라는 거. 그래서 동간 쪽에 붙으면서 강관에 옮겨 붙는 형식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봉사는 지속적으로 찍어 주시는 게 용접하시기가 좀 편하실 겁니다. 자, 이제 비드 모양 잡을게요. 용접봉은 충분히 들어간 것 같고요. 불꽃 가지고, 불만 가지고 이렇게 비드 모양을 좀 잡겠습니다. 이렇게 잡아주면 비드가 좀 맨들맨들하게 이뻐질 거예요. 오케이, 다 된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하시면 내접, 외접, 항동, 용접까지 끝이 나는 겁니다. T자 용접이 끝이 나는 거죠. 그럼 이 상태로 식혀서 이제 다이로 가서 8분의 3인치 밴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T자 용접까지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로 치수만 한번 볼게요. 치수하고 내외접 방향을 보시면 되는데, 자, 치수하고 내외접 방향 보실 때는 이렇게 강관이 제쪽으로 오게, 동관이 이렇게 오게 말고요. 강관이 제쪽으로 이렇게 오게 해가지고 이 상태에서 A다시 단면도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왜? A다시 단면도가 여기서 보는 거거든요. 이 정면에서 봤을 때 이거를 절단해서 이 정면을 보는 거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45mm 짧은 쪽이 내접, 그 다음에 65mm 긴 쪽이 외접이면 맞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이에요. 그대로 요 상태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동간이 약간 이렇게 휘었는데 요 부분은 살짝 용접을 했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잡겠습니다. 이렇게 잡아주면 불을 한번 댔기 때문에 좀 더 연질이 되고요. 쉽게 수평이 잡힐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살짝, 오케이, 이 정도면은 작업하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오케이. 자,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점검을 해주시고 일단 완료가 됐다면 이렇게 치워둡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작업은 8분의 3인치 동간 밴딩이죠. 그래서 8분의 3인치 이 직관 준비를 해주시고, 그 다음 그리고 분배관 준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8분의 3인치 밴딩 같은 경우는 분배관을 기준으로 했을 때 크게 세 도막입니다. 이 중에 제일 먼저 할 거는 6번 도막이에요. 6번 도막. 6번이 그냥 직관이죠. 직관이기 때문에 6번 도막을 먼저 커팅해서 맞춰두면은 요 긴 직관이 좀 짧아질 겁니다. 짧아진 상태에서 밴딩하고 절단하고 마무리 밴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직관을 자기 임의로 계산해서 자르고 잘라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요 직관 1400mm 직관이거든요. 요 직관이 그대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요 상태에서 작업을 하고 커팅하고 남는 걸로 또 작업하고 커팅하고 요런 식으로 해야지 치수가 정확하게 맞습니다. 나름대로 임의적으로 나는 반지름까지 계산해서 계산한다고 해가지고 잘라서 계산하는 분들 간혹 계시는데 거의 대부분 보면 실수하십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긴 직관에서 예를 들어 6번 도막 커팅하고 나면 또 남잖아요. 그거 가지고 오른쪽 도막하고 또 남는 거 커팅해서 왼쪽 도막하고 이런 식으로 해주시는 게 치수 정확하게 맞추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6번 도막을 먼저 할 건데 6번 도막 같은 경우는
분배관에 이렇게 삽입을 하고요. 삽입이 된 상태에서 요게 분배관 끝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동관이 어설프게 걸리면 치수가 안 맞겠죠. 그래서 요거를 끝까지 이렇게 삽입을 한 상태에서 분배관 요 끝에서 재는 겁니다. 분배관 요 끝에서 6번 도막 같은 경우는 전장 길이를 보시면 되거든요. 전장 길이가 220mm라고 나오는데 요 끝에서 220mm만 맞추는 게 아니에요. 왜 그래요? 밑에 10번 도막이 뭐예요? 10번 도막이 T자. 요 우리가 앞에서 작업해 놓은 T자 요 2분의 1인치 동간이란 말이에요. 이 2분의 1인치 동간에 삽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삽입 길이가 5mm가 필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전장 길이는 220mm지만 어떻게 합니까? 5mm를 더해서 225mm에 맞추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상태에서 225mm에 마킹을 해서 커팅을 해주셔야 맞는 거예요. 만약에 저는 분배관 삽입 길이 제가 따로 계산할 건데요 하시는 분들은 통상 분배관 삽입 길이는 10mm가 나오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220 같으면은 분배관 삽입 길이 요거 10mm 더하기 2분의 1인치 삽입 길이 5mm 해서 235mm 그냥 분배관 삽입 안 하고 맞춰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해하신 상태에서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이해가 안 간다, 무슨 말인지 도통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제가 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분배관에 삽입해서 분배관 끝에서 이렇게 재가지고 220mm지만 2분의 1인치 삽입 길이까지 5mm 더하니까 225mm 해서 마킹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래서 6번 도막 같은 경우는 그냥 이 상태에서 자르시면 돼요. 자, 이 상태로 커팅기 가지고 바로 자르겠습니다. 자, 왼쪽 손 미끄러우니까 장갑을 잠시 벗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커팅을 해주시고요. 커팅 후에 동관이 떨어지지 않게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면서, 그럼 이 6번 도막 나오죠? 그래가지고 치수를 한번 재보면 삽입된 상태에서 225mm가 나오면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분배관에 삽입된 상태에서. 그럼 요 도막은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멀리 두고, 자, 그 다음에 상구 분배관 기준에서 우리가 가운데 배관 6번 도막을 했고요. 이제는 우측 배관 할 겁니다. 1번부터 시작하는 우측 배관 있죠. 자,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배관에 삽입을 한 상태에서 치수 재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분배관에 삽입한 상태에서 1번 도막 같은 경우는 60mm라고 나오네요. 자, 그래서 요 상태에서 60mm를 일단 마킹을 할 거예요. 마킹을 하고 만약에 분배관나 길이 알아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삽입길이 그냥 계산하실 분들은 10mm 더 하시면 돼요. 대신 이해하셨다면 이해하셨다면, 이해 못했는데 괜히 그렇게 하다가 실수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냥 모르시면 제가 지금 하는 대로 그대로 하시면 돼요. 분배관에 삽입해서 60mm 일단 마킹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세로 밴딩은 L밴딩이 아니고 0점 밴딩입니다. 그래서 0점 밴딩이기 때문에 이 8분의 3인치 밴딩기를 기준했을 때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요 8분의 3인치 밴딩기 기준했을 때 L밴딩이면 그냥 방금 60mm 마킹한 데서 요 L에다가 맞춰주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0점 밴딩 할 거기 때문에 요 0점에 맞춰야 된다라는 소리죠. 그래서 반지름이 이 0점에서 L점까지 요 반지름이 8분의 3인치 같은 경우는 24mm가 나와요. 24mm. 그래서 요 0점에서 밴딩을 딱 했을 때 요 동간 센터까지, 여기가 센터라고 치면 여기까지 24mm가 나온다라는 소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 0점에 맞추려면 뒤로 어떻게 합니까? 24mm를 빼줘야 되는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는 8분의 3인치 기준이죠. 앞서 설명드렸던 2분의 1인치 같은 경우는 도면에도 나와 있어요. R값이 38mm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38을 빼주셔야 되는 거고, 이 8분의 3인치 같은 경우도 R값 나와 있습니다. 24mm라고 도면에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0점에 맞추기 위해서는 60 빼기 24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일일이 계산하자니 작업 개수가 늘어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느냐, 지금 60mm 일단 마킹했죠. 분배관에서 이렇게 60mm를 마킹했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반대로 마킹한 곳 반대로 24mm를 마킹하는 거예요. 뒤쪽으로 24mm를 마킹해주면 어떤 효과가 생겨요? 빼주는 효과가 생긴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밴딩하기 전에 뺄 길이를 반대로 마킹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가 60mm 지점입니다. 60mm 지점인데 요 상태에서 L에 맞춰도 되는 건데, 만약에 밴딩기에 오차가 발생한다 하면 우리는 0점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반대로 24mm를 빼서 여기가 0점이 되는 거예요. 요걸 0점으로 만들어서 밴딩기에 0점에 걸어서 우리가 밴딩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상태에서 밴딩을 한번 해볼게요. 자, 밴딩기 열어두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쪽 편이 분배한 삽입부죠. 그 시작 부분입니다. 이 시작 부분이 저 작업자 기준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밴딩기를 이렇게 왼손에 잡았을 때 밴딩기 고리가 있어요. 고리 부분에 분배관이 간다. 분배관 방향이 이렇게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 부분이 요 시작 부분이 왼쪽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시작 부분이 왼쪽. 이게 바뀌어버리면 치수가 바뀔 수 있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L에 맞추는 게 아니고 아랫단에 있는 0점에 맞추는 겁니다. 아랫단에. 자, 그래서 요것도 보여드릴게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요게 L 부분이란 말이에요. 60mm L 부분인데 0점 맞추실 때는 24mm 빼서 여기 0점에 맞추는 거예요. 아랫단 0점. 그래서 요 아랫단 0점은 바뀔 일이 없어요. 요 윗단에서 자꾸 오차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요 아랫단 0점에 맞춰버리면 치수가 틀려질 일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정상적인 밴딩기라면 이렇게 덮었을 때 요 0점에 맞아야 되고 요 L에 맞아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근데 이 L이 막 이렇게 늘어나 있다거나 줄어들어 있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요즘에는 그 이제 밴딩 좀 불량인데 그런 게 너무 많이 유통되다 보니까 제가 이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0점을 찾으셨다면 요 아랫단 0점에 맞추고 밴딩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그대로 밴딩 할게요. 자, 1번 같은 경우는 90도 밴딩이네요. 그래서 90도 밴딩 이렇게 맞춰주시고 혹시 모르니까 분배관에 삽입해서 한번 재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분배관 끝에서 이제 동간 센터를 봐야 되는 겁니다. 자, 동간 센터까지가 60mm. 오케이, 맞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R이 조금 덜 잡힌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손으로 R을 살짝 잡아주시면서 작업을 하셔도 돼요. 자, 이제 그 다음에는 2번 도막입니다. 2번 도막. 2번 도막 같은 경우 치수는 70mm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부터는 항상 요 동간의 센터에서부터 재셔야 됩니다. 동간의 요 센터에서부터 항상 치수는 그 배관의 센터에서 센터를 기준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센터부터 잽니다. 그래서 동간 요 센터에서 70mm 마킹을 해 주시고요. 자, 일단은 이렇게 70mm 마킹 해 주신 다음에 거꾸로 어떻게 합니까? 거꾸로 24mm를 빼주는 개념이죠. 반대로 24mm를 마킹해서 요거를 0점으로 잡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상태에서 밴딩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요렇게 해서 0점에 맞춰가지고 밴딩 방향 생각하시면서 밴딩 방향은 요 0점에 맞춰놓고 요렇게 돌리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돌려가면서 맞추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0점에 치수를 맞춰놓은 상태에서 이제 밴딩 방향 한 번 더 확인해보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네요. 아래쪽으로 요렇게 90도 밴딩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3번 도막 봅시다. 3번 도막 같은 경우가 지금 치수가 봅시다. 110mm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마찬가지 동간 센터에서 110mm 마킹을 해주고요. 자, 110mm 마킹을 해줍니다. 그리고 돌려가면서 이렇게 마킹을 해주셔도 돼요. 자, 그 다음 빼야 되죠. 24mm 빼야 됩니다. 거꾸로 마킹합니다. 자, 반대 방향으로 24mm를 마킹해서 요걸 빼주셔야 돼요. 그럼 요 이제 반대쪽으로 마킹한 부분이 0점이니까 요 부분을 0점에 잡습니다. 밴딩기에 0점에 이렇게 잡아주세요. 자, 잡아주시고 0점에 잡혔다면 이제 요 밴딩 방향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밴딩 방향이 내려와서 이제 거꾸로 밴딩이 되네요. 거꾸로 밴딩해야 되니까 그렇게 맞춰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밴딩 방향 잡으실 때 그냥 이렇게 잡으시는 게 아니고 저 작업자가 요 틈 있죠, 요 틈. 요 틈을 기준으로 잡아서 요 틈 기준 요 방향을 잡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손잡이는 이게 대각선으로 내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그 동간이 자꾸 찌그러지는 이유, 나만 왜 찌그러지지? 하시는 분들 보시라고 찍어둔 영상도 있는데 그 영상 보시면 요 밴딩기의 손잡이와 이 밴딩기의 홈이 수평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평행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손잡이만 기준해서 그 각도를 잡으시는 분들은 찌그러진다거나 아니면 각도가 좀 틀어지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게 되죠. 자, 그래서 항상 밴딩 방향 잡으실 때도 요렇게 두고 요 틈을 기준으로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틈이라고 하니까 좀 웃긴데 홈입니다. 홈. 정정할게, 홈입니다. 자, 밴딩기 홈을 기준으로. 자, 그래서 3번 도막 같은 경우는 180도 밴딩이네요. 방향이 맞다면 그 상태로 180도 밴딩 쭉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살살살 흔들어서 빼주시고요. 그러면 어때요? 요렇게 밴딩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번
다음 치수가 4번이네요. 4번 같은 경우는 지금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잘 보셔야 됩니다. 치수선을 잘 보셔야 돼요. 4번 같은 경우는 70mm 찾으셨나요? 그래서 70mm인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지금 180도가 정확하게 안 잡혔죠. 만약에 안 잡혔다면 손으로 R을 살짝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잡고서 넘어가 주시는 게 최종단에서 R을 잡기가 좀 수월해집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어느 정도 잡혔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4번 도막 보겠습니다. 4번 도막 치수가 70mm라고 했으니, 자, 이것도 180도 밴딩한 요 센터에서 재셔야 됩니다. 요 센터에서 70mm거든요. 그럼 70mm 마킹을 해 주시고, 자, 그 다음 거꾸로 빼주셔야 되죠. 24mm를 반대로 마킹합니다. 24mm 빼서 반대로 마킹하세요. 자, 반대로 마킹해 준 상태에서, 자, 0점을 밴딩기의 0점에 맞춘다. 이제는 뭐 크게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감 잡으셨을 거예요. 자, 이렇게 0점에 맞춰주고 밴딩 방향도 봐주시고요. 밴딩 방향 이 홈과 일치를 시켜야 된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요 4번 도막도 마찬가지로 180도네요. 자, 요 상태에서 180도 쭉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앞에 가로밴딩 같은 경우는 중간에 치수를 계산하는 개수가 하나가 있었는데 요 세로밴딩 같은 경우는 공개도면 기준했을 때 뭐 따로 치수를 계산한다거나 요런 부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도면에 있는 치수를 참고하셔서 작업을 쭉 해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알이 안 잡힌 부분은 제가 손으로 이렇게 알을 잡겠습니다. 중간중간 살짝살짝 잡아줄게요. 너무 확 잡아버리면 이게 밴딩된 부분이 접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해서 서서히, 그게 좀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너무 꼼꼼하게 안 잡으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괜히 이거 잡다가 실수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너무 그렇게 꼼꼼하게, 100점짜리 시험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 동영상 시험하고 작업형 시험 더해가지고 60점 맞으면 합격인데 너무 100점 맞으려고 이 혈안이 돼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치수 오차 범위 안에 들어간다면, 이 냉동 같은 경우에는, 공전냉동 같은 경우에는 기능사도 마찬가지고 기준이 부분 치수 10mm만 넘어가지 않으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범위 안에 있다면 그냥 요 정도 좀 모양이 안 잡힌 거, 이거 좀 거슬리는데 하는 부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연습하다 보면 있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은 그냥 무시하시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범위 안에 있다면. 10mm 넘어갔는데 넘어가면 안 되죠. 그래서 너무 꼼꼼하게 100점 맞으려고 하지 마시고 60점 이상 나오면 되니까 거기에 맞춰서 연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냉동 산업기사가 동영상이 60점이고 작업형이 40점인 걸로 알고 있는데, 동영상 만약에 50점 맞춰놨어. 그럼 이거 막말로 수압만 통과하고 치수만 맞으면 합격이겠거니 이렇게 하고 기다릴 수 있단 말이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준비하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너무 100점 맞으려고 혈안 돼 있으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냥 거기 이 점수 범위 안에, 허용치 안에 들어간다면 그렇게 편한 마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영상들을 많이 찍어뒀죠. 원밴딩 풀 영상, 투밴딩 풀 영상, 두 개는 기능사고, 그리고 가로밴딩 산업기사 풀 영상, 그리고 이제 마지막 영상이 되겠죠. 세로밴딩 풀 영상이니까 도면이 이제 크게 바뀌지 않는 한은 이렇게 풀 영상들로 마무리를 할 생각인데, 뭐 변경이 된다면 또 거기에 맞춰서 촬영을 해야겠지만 현재 도면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요 네 가지 동영상만 정확하게 이해하셨다면 충분히 합격하고 남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게 마지막 영상이니까 제가 이렇게 주저리 얘기를 하게 됐는데 그런 식으로 너무 혈안이 돼 있으실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준을 잡고 본인의 기준에 맞게 연습을 하셔서 합격 기준에만 이렇게 넘어가신다면 충분히 뭐 누가 100점 맞았다고 잘했다, 뭐 60점 맞았다고 못했다 이런 사람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세상 어딜 가도 기껏 해봐야 절대평가고 자격증 시험이기 때문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한 마음으로 차근차근 실수만 하지 않으면 합격하시는 겁니다. 못해서 불합격하는 경우는 없어요. 연습을 다 해보시면 이거 크게 어렵지 않은 거구나 느끼실 거고, 다만 이제 작업을 하다 보면 시험장에 가면은 집중도 하겠지만 아무래도 좀 뭐라 그래야 되죠, 부담이 되다 보니까 실수도 많이 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편한 마음으로 차근차근 준비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중간에 이제 삼천포로 빠졌네요. 그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5번 도막이 되겠네요. 5번 도막. 5번 도막은 지금 치수가 120mm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0mm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 4번 도막 180도 9분 요 부분에서 센터 잡아서요. 120mm 마킹을 하는데, 자, 5번 부분도 어때요? 요것도 2분의 1인치에 삽입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2분의 1인치 삽입되는 부분이니까 5mm를 더합니다. 5mm를 더해서 125mm에 마킹을 해주셔야 돼요. 125mm에 마킹을 해주셔야 정확한 치수가 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 5번 부분은 커팅 해주시면 됩니다. 자, 커팅을 해주세요. 자, 이렇게 하면은 우리 도면을 기준했을 때 상구 분배관 오른쪽 도막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치워두고요. 자, 이제는 마지막 밴딩 부분이 되겠네요. 왼쪽 도막 한번 해봅시다. 7번부터 시작되는 왼쪽 도막인데, 자, 왼쪽 도막도 마찬가지 분배관 삽입해서요. 분배관 끝에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요 왼쪽 도막 같은 경우는 그냥 설명을 위해서 제가 360도 부분이라고 했죠. 그래서 요 7번 도막부터 시작을 할 건데, 7번 도막의 치수는 50mm라고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절대 50mm에서 잡아 돌리면 안 되죠. 어떻게 합니까? 엄밀히 따지면 요게 7번, 8번 부분이 되는 겁니다. 7번, 8번 부분에서 180도 밴딩해서 올린 부분이기 때문에 요거는 7번, 8번의 치수를 더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150mm에 마킹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부분은 7, 8번 치수 150mm에 마킹을 하겠습니다. 150mm에 마킹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 0점 밴딩 해야 되니까 24mm를 뒤로 마킹하겠습니다. 자, 24mm를 빼줍니다. 이렇게 빼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밴딩기에 0점에다가 고정을 하면 되는 거겠죠. 자, 이렇게 고정을 하시고요. 일단은 180도 돌리시면 됩니다. 요 상태에서, 자, 분배관이 왼쪽에 가야 되죠. 항상 작업자 기준 분배관 출발 부분, 요 여기가 분배관이 삽입되었던 부분이니까 요 분배관 출발 부분이 왼쪽으로 가게 해서 180도 돌리겠습니다. 자, 180도 돌리는데 완벽한 180도가 아니고 살짝 벌어진 180도입니다. 그래야지 나중에 밴딩기가 빠져요. 안 그러면은 밴딩기가 안에 끼어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완벽한 180도가 아니고 살짝 벌어진 180도 이렇게 만들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치수는 8번 도막의 치수를 보면 됩니다. 8번 도막에서, 자, 이렇게 보셨을 때 이 부분이 8번이란 말이에요. 8번 도막에서 반대로 이렇게 꺾어서 내려가는 형식의 부분이 되는데, 자, 여기서도 중요한 게 뭐냐면은 B 부분 정면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분배관이 이렇게 있을 때 분배관이 이렇게 해서 내려왔다가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요 8번 도막이 꺾여서 여러분들 지금 화면상 보셨을 때 왼쪽으로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왼쪽으로 돌아 내려가야 되죠.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돌아 내려가 버리면 B 부분 정면도랑 반대 방향이 돼버리기 때문에 도면과 상이 오작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이렇게 돌아 내려가려면 어떻게 하느냐. 자,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두고요. 일단 8번 도막의 치수가 100mm입니다. 자, 우리가 180도 밴딩한 부분에서 100mm 마킹을 일단 하시고요. 100mm 마킹을 하고, 그 다음 24mm 빼주셔야 되죠. 반대로 24mm 마킹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24mm 마킹을 반대로 했습니다. 그 다음 0점에 잡으시고요. 자, 0점에 이렇게 잡으신 다음에 요 반대 방향이 뭐죠? 요 반대 방향이 분배관이 삽입된 부분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어떻게 이렇게 내려온 거예요.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분배관 부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분배관 끝단이 있죠. 끝단이 이 밴딩기 숫자가 적혀있는 정면 부분으로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라는 거. 제 쪽으로 와야 돼요. 작업자 기준 제 쪽으로 와야 됩니다. 이 분배관 끝단이 시작 부분이 되는 거예요. 시작 부분이 제 앞쪽으로 와야 되고, 만약에 반대로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오작이에요. 반대로 꺾여요. 자, 그래서 항상 요 0점을 맞췄다면 요 끝단이, 분배관 쪽 끝단이 요 앞면 숫자가 적힌 면, 밴딩기로 봤을 때 밴딩기 숫자가 적힌 면으로 올 수 있게끔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맞췄다면 180도 밴딩 합니다. 180도 밴딩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100% 180도가 아니고 조금 100%가 안 되는 180도입니다. 살짝 벌어진 180도. 그래야지 이게 밴딩기에서 빠져나와요. 동간이. 안 그러면 밴딩기 완전히 걸려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봤을 때는 좀 모양이 어중충하죠. 근데 요거는 손으로 잡으셔야 됩니다. 손으로 이렇게 눌러서
180도 R도 손으로 이렇게 잡아주셔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요거 잡으실 때, 잡으실 때 잘못하면 접혀버릴 수 있으니까 너무 확확 잡지 마시고 천천히 서서히 잡아주시고 용접을 하고 나면 우리가 마지막에 은납 용접하게 되죠. 동간 용접. 그래서 은납 용접하고 열을 받게 되면은 요게 또 연절이 되거든요. 그럼 그때 이렇게 손으로 마저 잡아주셔도 되니까 너무 지금 확 잡으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분배관이 이렇게 삽입된다라고 봤을 때 자, 모양이 어떻습니까? 위에서 내려와서 왼쪽으로 돌아서 진행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B 부분 정면도랑 비교했을 때 이런 모양이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꽂아놓고 재단하시면 되죠. 분배관 그냥 꽂아두고요. 그 다음이 9번 도막입니다. 9번 도막 같은 경우는 여기 밑단에서 일단 치수를 한번 재고요. 그 다음에 전장에서 확인을 한번 더 해주셔야 된다라고 했죠. 왜냐하면 위아래 각도가 틀어져 있을 경우 여기 밑에서만 치수를 재버리면 전장에서 틀어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왜? 윗단에서 치수가 틀어졌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일단은 9번 도막 요 180도 제가 밴딩 했는 부분에 센터에서 한번 잡아 볼게요. 여기서 치수가 70mm라고 돼 있는데 70mm로 하면 안 되죠. 이제 다들 아실 겁니다. 70mm에 2분의 1인치 삽입길이 5mm를 더해서 자 75mm에다가 마킹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 마킹을 이제 확인을 하셔야 돼요. 전장 치수를 딱 재보면 전장이 220mm인데 요 5mm를 추가했으니까 225mm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도 화면상 보여드리면 분배관 끝에서 225mm가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 밑에 부분도 180도 센터 부분에서 75mm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두 개가 다 맞다면 위아래 지금 치수가 잘못된 게 없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 상태에서 커팅하기 전에 위에 제가 요 표시를 좀 해둘게요. 그래야지 요게 분배관 방향인지 알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표시 방법은 여러분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상하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위에 분배관이라고 적어두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편한 대로 자기가 알아보기 좋게끔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요거 이제 커팅해 볼게요. 자, 그럼 요만큼 남는 겁니다. 자, 요건 이제 치워두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위아래 표시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칫 잘못해서 용접할 때 이렇게 뒤집어 버릴 수 있으니까 뒤집어 버리면 치수가 바뀐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치수가 10mm 그 오작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윗단이 지금 7번이 50mm고 9번이 70mm 같으면 벌써 20mm 차이 나는 겁니다. 이렇게 뒤집어 버리면.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윗단 표시를 해두는 거예요. 그리고 간혹 보면은 요 도막도 우측 도막도 여러분들 이렇게 뒤집어서 거꾸로 용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 있어요, 진짜. 모양이 언뜻 봐서는 잘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당황하신 경우, 시험장에서 당황했을 때 뭐 시간이 부족한 경우겠죠. 그런 경우에 이렇게 빨리 한다고 서두르다가 뒤집어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정확하게 이렇게 작업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요 윗단도 제가 화살표로 표시를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 분배관 기준에서 새 도막 밴딩 완료가 되는 거고요. 이제 해야 될 작업은 뭐겠어요? 이제 해야 될 작업은 요 T자 도막을 가지고 T자 도막에 구멍을 뚫어줘야 되겠죠. 2분의 1인치 구멍을 뚫어줘야지 요 새 도막들이 삽입이 될 테니까. 자, 그래서 일단 구멍 뚫기 전에 치수 마킹부터 하겠습니다. 요 치수 마킹이 상당히 중요해요. 상당히. 왜 그러냐? 지금 치수 마킹 할 때 내외접 방향이 바뀌어버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 내외접 방향을 정확하게 확인하시고 마킹을 하셔야 돼요. 치수 마킹을.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요 A 단면도를 기준했을 때 요 모양대로 놓으시면 되죠. 제가 봤을 때 제가 저 작업자가 이 정면에서 보는 모습이니까 왼쪽이 내접, 오른쪽이 외접이다. 그럼 요 상태에서 이렇게 제 정면 쪽으로 동관이 우측에 오도록 돌려 주시면 돼요. 그러면 뭐예요? 왼쪽 외접이 제 배 쪽으로 오는 겁니다. 혹은 도면상 15번 도막 평면도를 한번 보시면 AA-라고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A, A' 중에 A가 내접이 되고 A' 외접이 되는 거죠. 그러면 A' 지금 가까운 쪽에 있고 A가 먼 곳에 있잖아요. 그러면 저를 기준했을 때 가까운 쪽이 A' 뭡니까? 외접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 반대쪽 먼 쪽이 내접이 돼야 된다라는 소리와 같거든요. 이렇게 확인을 하셔도 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꼼꼼하게 확인을 하셔야 돼요. 열심히 해서 작품 다 만들어놨는데 이런 부분에서 실수해버리면 이제 불합격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꼼꼼하게 천천히 확인 또 확인 하시면서 작업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상태로 두고 외접이 제쪽으로 오는 상태로 두고 이제 치수 마킹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강관의 이 표면, 이 표면에서 치수를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표면에 치수선이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면에서 30mm. 그래서 이 강관의 센터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강관 치수 잡을 때는. 그래서 이 강관의 이 표면에서 30mm 마킹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15mm 마킹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180mm 마킹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마지막 치수가 25mm네요. 25mm 마킹해 주시고. 그래서 확인 한번 해 볼게요. 30mm, 15mm, 그리고 180mm, 25mm. 오케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맞다면은 요 마지막 단은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단은 그냥 커팅해 주시면 됩니다. 자, 25 마지막 단은 커팅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2분의 1인치 동간은 요만큼밖에 안 남는 겁니다. 그래서 2분의 1인치는 한번 실수하면은 여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부분 신경 쓰셔서 작업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요 상태에서 이제 마킹한 부분에 구멍만 뚫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구멍 한번 뚫어봅시다. 자, 이제 구멍 뚫으실 때는 플레어 지그를 꺼냅니다. 플레어 지그를 이렇게 꺼내가지고 요 지그를 구멍을 뚫을 부분의 가운데쯤에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시면 되죠. 그리고 손잡이는 위쪽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동관을 바로 바이스에다 고정해버리면 동관이 찌그러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플레어 지그를 쓰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쯤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평바이스에 고정을 할 건데 이때는 이걸 보는 게 아니고 이 지그를 보는 게 아니고요. 강관을 보는 겁니다. 강관이 최대한 바이스랑 평행이 될 수 있도록 맞춰주는 거예요. 그래야지 줄 작업할 때 좀 삐딱해지는 경우가 줄어듭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정을 시켜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원줄을 준비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마킹해 놓은 부분에 구멍을 뚫어 주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서서히 최대한 센터에 맞춰서, 여기서 힘을 너무 많이 줘버리면 동관이 휜다던가 아니면 이렇게 가끔 줄 작업할 때 이렇게 밑으로 누르면서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밑으로 눌러버리면 어떻게 돼? 동관이 아래쪽으로 찌그러지겠죠. 그런 것도 생각을 하시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100% 아닐 수는 없는데 너무 많이 휘어버리면 나중에 다시 바로 잡을 때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휘는 거는 감수하고 구멍을 뚫고요. 마지막에 조금 더 잡으시면 됩니다. 어차피 지금 연질 동관이고 불을 대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꽤 많이 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 줄이라는 거는 밀 때 주로 보면 깎이죠. 그래서 밀 때 힘을 주시고 당길 때 스르륵 당기시고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수평으로만 앞뒤로만 줄 작업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아무래도 덜 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좌우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넓혀가면서. 자, 요 끝부분으로 제거를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는 요 동간 도막 준비해서 치수를 맞춰가면서, 동관이 아무래도 그 타이트하게 들어가는 게 좋겠죠. 헐렁헐렁 해버리면 은납 용접할 때 막 흘러내립니다. 흘러내리기 때문에 용접하기가 좀 어렵겠죠. 그래서 웬만하면 동관 치수, 그 8분의 3인치 동관 치수에 최대한 맞춰서 뚫어주시는 게 좋아요. 조금 더 뚫어야 되네요.
타이트하게 들어갑니다. 그럼 됐고 나머지 구멍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작업해 주시면 돼요. 자, 오케이. 구멍 다 뚫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빼주시고 안에 혹시 거스러미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좀 털어주시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단은 찝어주셔야 되죠. 요 부분 같은 경우는 도면상 세로로 찝으셔야 됩니다. 요 이제 간관을 기준해서 요걸 세로로 이렇게 찝어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가로로 찝어버렸다. 그것도 오작이에요. 도면과 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세로로 마지막에 찝어주셔야 되는데 자, 요 마지막 구멍이 찝을 때 찌그러질 수 있기 때문에 동관을 이렇게 꽂아주세요. 동관을 꽂아준 상태에서 요 마지막 단을 찝어줍니다. 그래서 이번 도면 같은 경우에는 요 마지막 단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동관을 꼽지 않으면 구멍이 찌그러질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 확인하시고 세로로 꼭 찝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T자 용접 2분의 1인치 구멍까지 다 뚫었습니다. 그래서 구멍을 뚫다 보니까 약간이었어요. 약간 요 부분은 제가 손으로 이렇게 좀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좀 흰 부분이나 요런 이제 찌그러진 부분이 있다면 중간중간에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정 안 잡힌다 하시는 분들은 뭐 용접하고 나서 잡으셔도 되고 아니면 뭐 크게 눈으로 봤을 때 외관상 좀 큰 문제는 아니다 싶으면 그냥 이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 도막들을 이렇게 꽂아보시면 되겠죠. 하나하나 꽂아보는 겁니다. 이렇게 꽂았을 때 자, 이것도 이렇게 거꾸로 꽂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거꾸로 꽂으시면 안 되고 이렇게 꽂았을 때 이제 상구 부분 외관이 잘 들어가는지 높이에 알맞게 들어가 주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잘 서 있다면은 충분히 치수가 전체적으로 고르게 맞다라는 소리고 요거를 이렇게 이제 꽂아보면은 어느 정도 모양이 나오게 되겠죠. 이제 다 끝났습니다. 마무리 은납 용접만 하시면 돼요. 자, 요 상태로 이제 들고 가시면 되고요. 이제 마지막 은납 용접이니까 요 은납 용접봉 준비를 하셔야 되죠. 자, 그래서 요 상태로 은납 용접하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은납 용접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을 가지고 왔는데 일단 용접할 부분 먼저 빼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 전에 용접 순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분배관부터 할 겁니다. 분배관 쪽에 요 윗단 있죠. 윗단 용접을 먼저 할 거고요. 당연히 분배관은 빼서 용접할 겁니다. 이전 시간에는 분배관 빼서 벽돌 사이에 분배관을 얹어서 뒤집어서 용접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벽돌 여기 이제 다이라고 할게요. 다이에 그냥 눕혀서 용접을 해볼 겁니다. 이전 시간에 제가 한번 언급을 해드렸죠. 그래서 여기 윗단을 먼저 용접하고 그 다음 요 모세관 부분 찝어놓은 부분 용접할 겁니다. 그러면 요게 이제 용접이 됐으니까 요 작품을 세우게 되면 세워지겠죠. 분배관을 꽂아서 세우게 되면 그럼 세운 상태에서는 밑에 단 용접 찝은 것까지 마무리하고 그 다음 마지막에 요 상구 부분 있죠. 상구 부분 용접해서 마무리할 건데 마찬가지로 상구 부분 제가 눕혀서 용접하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일단 용접할 부분 먼저 빼서 플레어 같은 경우는 미리 다 풀어 두시는 게 용접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이렇게 다 풀어 두시는 게 자, 그리고 윗단에서는 분배관만 이렇게 빼겠습니다. 분배관만 빼고 용접 아직 안 하는 작품은 여기다가 치워두시고요. 그래서 요 분배관 부분을 먼저 용접한다는 소리예요. 이렇게 해서 먼저 용접을 할 겁니다. 대신에 분배관 용접하시기 전에
요게 잘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수평은 맞는지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죠. 수평이 좀 안 맞아 버리면 용접하다가 이제 각도가 틀어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최대한 맞춘 상태에서 용접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시작을 한번 해 볼게요. 자 은납 용접 같은 경우는 불이 좀 약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불꽃이 일단은 이 상태에서 살짝살짝 흔들려 줘야 되고요. 그 백신 길이도 조금 긴 편입니다. 한 2cm 정도 요 정도로 불꽃을 조정해 주시고요. 자 분배관 이쪽에 바로 용접을 해볼 건데 뭐 어렵진 않습니다. 요 위에서 불을 주시면서 일단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분배관 쪽이 조금 두꺼워요. 두껍다 보니까 분배관 쪽에 열 조금 더 준다 라는 느낌으로 각도를 조절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분배관 쪽에 각도를 조금 더 주시고요. 불꽃 각도를 그러면 분배관 쪽이 조금 더 빠르게 열을 받겠죠. 그래서 불꽃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요 색깔을 보는 겁니다. 동관과 분배관의 색깔을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천천히 해주시면 돼요. 천천히 서두르지 말고 괜히 서둘러서 불꽃 온도 올려버리면 잘못하면 동관이 녹을 수가 있습니다. 서서히 자 어느 정도 두 개 색깔이 빨갛게 익었네요. 그럼 이 상태에서 살짝 불을 붙였다 뗐다 하면서 이게 어차피 아래쪽으로 은납봉이 모세관 현상 때문에 흘러내리거든요. 흘러내리면서 반대쪽도 어느 정도 용접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꽃 조절만 잘 해주시면 반대쪽 용접 넘어갔을 때 크게 은납봉이 안 들어가도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반짝반짝 거릴 때는 손대지 마시고요. 자 굳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굳었다 싶으면은 반대쪽으로 돌리면 됩니다. 자 반대쪽을 이렇게 돌려서 반대쪽에도 100%는 아니지만 은납봉이 흘러내려서 약간 묻어있는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물론 불꽃 온도가 세다면 이게 밑에 흘러서 오히려 위쪽에 그 은납봉이 더 고여있는 경우도 있어요. 볼록하게 그렇게까지 하시면 안 되고요. 불을 약하게 해서 불꽃 온도 조절을 잘 해주셔야 되죠. 자 이런 식으로 불만 가지고 윗단에서 용접봉을 살짝 놓아주면 이 열을 받아 있기 때문에 뜨거운 쪽으로 이렇게 따라서 흘러내려요. 중력에 의해서 이렇게 흘러내리죠. 그리고 여기 마무리 하겠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좀 불안한 부분은 불을 더 대주셔도 되는데 지금 상태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글쎄 까맣게 변하면은 오케이 굳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유관 검사 해주시고 괜찮다 싶으면은 물에다가 식혀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물에 식혀왔습니다. 깨끗하게 용접이 된 것 같아요. 오케이 요거는 됐고 된 거는 일단 치워두시고 그 다음 용접할 거 가지고 오셔서 그 다음 용접은 요 집어둔 거 모세관 쪽 집어둔 요쪽 부분 용접을 할 겁니다. 자 불꽃 온도는 비슷합니다. 약하게 우리 내접 외접 용접 황동 용접보다 불을 많이 약하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이쪽 편 용접할 때 주의하실 점은 모세관 쪽에 열을 주면 안 됩니다. 모세관이 녹아서 끊어져 버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요 밑에 동관의 면에다가 집어둔 면에다가 열을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자칫 잘못하면 모세관 끊어져 버려요. 이 워낙에 가늘다 보니까 불꽃 조절 잘 해주셔야 되고 온도 조절 잘 해주셔야 됩니다. 자 빨갛게 익기 시작하네요. 그러면 용접봉을 살짝 갖다 대보면 이렇게 쓱 빨려 들어가 버리죠. 오케이 이게 모세관 현상 때문에 충분히 예열이 됐다면 용접봉 갖다만 대주셔도 쭉 돌아 들어가요. 빨려 들어가 빨려 들어가. 예.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되고 반대쪽도 확인 한번 해볼게요. 반대쪽이 조금 부족한 것 같기도 해서 자 반대쪽 열만 살짝 줘가지고 녹기 시작하면 앞에 용접봉이 녹기 시작하는 게 보이죠. 그러면 그 타이밍에 맞춰서 용접봉을 살짝살짝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쭉 빨려 들어갈 거예요. 오케이. 자 이것도 새까맣게 굳을 때까지 잠깐 기다리셨다가 굳었다면은 이제 물에다가 식혀주시고 확인해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육안으로 확인해 보시고 특히나 은납 용접 같은 경우는 육안으로 확인해 보면 거의 다 보입니다.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자 그래서 이렇게 치워두시고 이제 요 바디 있죠? 바디, 요 몸통. 몸통 마무리 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상하 표시해 둔 거 잘 확인하셔서 상구 분배관 꽂아주시면 됩니다.
자, 윗단에 용접을 해뒀기 때문에 꽂아두면은 어때요? 고정이 탁 돼버려요. 그리고 간혹 보면 요 이렇게 거꾸로 꽂으시는 분 있죠? 이렇게 되면 오작입니다. 거꾸로 꽂으면 안 돼요. 항상 이렇게 자,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이쪽으로 갖고 올게요. 자, 이렇게 해서 항상 방향에 맞춰서 이렇게 꽂아주셔야 됩니다. 간혹 보면은 이렇게 거꾸로 꽂으시는 분들이 있어. 이 당황하면은 안 그럴 것 같은데 당황하면은 시간이 부족하고 당황하면 이런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 실수하시면 안 돼요. 실수하지 마시고 이렇게 꽂아주시면 되겠죠. 방향까지 확인해서 견고하게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요 상태에서는 뭐 작업 순서는 아래쪽부터 밑에 단부터 용접하고 여기 집어둔 곳 있죠. 집어둔 것까지 용접을 하신 다음에 요거를 뭐 뒤집어서 요런 판이 있으면 지금 작업장처럼 판이 있으면 요런 판 있잖아요. 앞에 요런 판이 있으면 그냥 기대 놓고 뒤집어서 용접하시면 되는데 간혹 이 판이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시험장마다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냥 눕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눕혀서 하는 것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봅시다. 자, 일단 앞부분부터 가열을 해서 요게 동간 표면이 어느 정도 빨갛게 익어줘야 돼요. 빨갛게 익을 때까지 조금 기다립니다. 이렇게 백심이 닿지 않는 거리를 유지를 좀 해주시면서 어느 정도 빨갛게 익었거든요. 그러면은 용접봉 쓱 넣으면 쓱 빨려 들어가 버리죠. 요런 식으로 불을 붙였다 뗐다 혹은 불꽃을 좀 멀리 대면서 온도 조절을 합니다. 그리고 반짝거릴 때는 손 대시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 자, 요 마찬가지죠. 빨갛게 좀 익어줘야 됩니다. 자, 표면 색깔을 보면서 온도를 맞추는 거죠. 어느 정도 빨개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용접봉을 쓱 갖다 대면 쓱 빨려 들어가요. 쭉, 오케이. 자, 그 다음 이쪽도 옆에서 열을 같이 받았기 때문에 예열은 금방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빨갛게 익기 시작하면 용접봉을 가까이 쓱 갖다 대주세요. 조금 두툼하게 하고 싶으면 불꽃을 이렇게 멀리서 가져다 대면 좀 두툼해질 거예요. 자, 오케이. 됐고. 자, 요 상태에서 반짝반짝 거릴 때는 손대지 마시고 새까맣게 충분히 익었다. 충분히 굳었으면 요걸 뒤집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뒤집어 가지고 오케이. 자, 그다음 똑같습니다. 용접하기 좋게 최대한 잡아주시고요. 자, 여기부터 합시다. 앞에 용접봉이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열을 조금만 주시면 요게 살짝 녹아서 앞쪽으로 올 겁니다. 그리고 뭐 안 와도 되는데 녹기 시작하면 용접봉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앞쪽이 녹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용접봉을 싹 갖다 대요. 근데 이게 열을 제대로 안 받았다면 용접봉이 표면에 붙어버리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 당황하지 마시고 불을 그냥 대서 녹여주시면 돼요. 억지로 용접봉을 빼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불 갖다 대면은 녹아서 이렇게 떨어질 테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 가운데 부분이 잘 녹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불꽃만 가지고 제가 충분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두 개가 겹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잘 눈에 안 띄거나 열이 제대로 전달 안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그럴 때는 뭐 지금처럼 열만 가지고 토치 불꽃만 갖고 다듬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전 불안하다 하시는 분들은 용접봉을 조금 더 넣어 주셔도 됩니다. 오케이. 일단은 된 것 같은데
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단. 여기도 마찬가지 앞에 용접봉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쪽 용접봉이 살짝 녹기 시작하면 같이 이렇게 넣어주시면 돼요. 오케이. 오케이. 반짝거릴 때는 손대면 안 되고요. 잠깐 조금만 기다렸다가 자 이제 요 반대쪽 집어둔 부분 있죠? 요 부분 용접할 수 있게끔 각도를 바꿔줍니다. 자 집어넣은 부분도 용접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도 끝에다가 열을 댄다기보다는 요 동간 마지막 단 면 있죠? 요 면에다가 열을 준다라는 느낌으로 그리고 이미 열을 좀 받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금방 빨개지죠? 이렇게 빨개지기 시작하면 용접봉을 갖다 댑니다. 불을 붙였다 뗐다 하면서 온도 조절을 해 주셔야 되고요. 자 오케이 오케이 자 요런 식으로 자 어느 정도 용착이 된 것 같은데 반대쪽도 한번 볼게요. 반대쪽도 상태가 괜찮은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대쪽도 충분히 용착이 된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세워가지고 전체적인 모습을 봅니다. 근데 지금 조금 휘었거든요. 뭐 나중에 잡아도 되지만 지금 열을 받은 상태니까 제가 요거를 최대한 좀 잡아놓고 요거 요렇게 당기면 될 것 같아요. 요런 식으로 살짝 조금이라도 이렇게 잡아놓고 다음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오케이 됐고 좀 더 정밀한 각도 같은 경우는 용접이 다 끝난 후에 제가 잡도록 하고요.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자 밑에 은납 용접 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확간부 용접 끝났고요.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했던 모세관 용접까지 다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요 상구 분배관이죠. 그래서 요 상구 분배관은 제가 요 판이 없다라는 가정하에 눕혀서 이렇게 눕혀서 용접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눕히셔도 되고 아니면 뭐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눕히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근데 지금 일단 화면상 용접하는 거는 이렇게 하면은 아무래도 카메라에는 잘 잡힐 것 같네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제가 용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마무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배관이 혹시나 덜 들어갔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확인 한번 해보고요. 크게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상태로 진행을 해볼게요. 자 불꽃 조절은 뭐 어차피 비슷비슷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구멍 하나씩 하나씩 해나가시면 돼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 앞에 윗단의 분배관 합간 부분도 마찬가지죠. 앞부분을 어느 정도 용접을 하고 나서 뒤집어 가지고 반대쪽을 마무리했습니다. 그것과 똑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서 열을 주더라도 아래쪽까지 열이 충분히 전달이 되기 때문에 위에서 열을 많이 주게 되면 이게 돌아서 반대쪽도 용접이 되거든요. 그런 원리를 이용해서 모세관 원리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일부러 용접하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근데 난이도가 높다 보니까 우리는 그냥 하고 뒤집어서 용접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어느 정도 빨갛게 익기 시작하죠. 그러면 용접봉을 서서히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자 이때 불꽃 조정이 중요한 거예요. 붙였다 뗐다 하면서 이런 식으로 불을 붙였다 뗐다 하면서 온도 조절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용접봉을 다 입혀주시고 그 다음 여기 이제 가운데 부분 있죠. 두 개가 이어지는 요 부분 요 부분을 신경 써서 이렇게 용접을 해주세요. 자 이쪽도 이어지는 부분 자 만약에 조금 두껍게 그 용접봉을 쌓고 싶다면은 불꽃을 이렇게 멀리 대면 돼요. 백심이 어때요? 멀리 있죠. 불꽃을 좀 먼 거리에서 이렇게 하면은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쌓입니다. 온도가 높기 때문에 이 용접봉이 흘러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것도 용접 많이 해보면 익히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용접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한번 뒤집어 볼게요. 반대쪽으로 뒤집어서 지금 윗단이 뜨거울 테니까 이렇게 잡고 돌리겠습니다. 자 아까 전에 물에 식혔다 보니까 그 물이 증발하는 소리가 조금씩 들리네요. 자 이 상태에서 또 마무리 해봅시다.
자, 요 반대쪽에 하실 때 지금 충분히 예열이 돼 있기 때문에 금방 녹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반대쪽 용접봉이 녹는 게 보이면 바로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살짝살짝 끄덕끄덕거리는데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요 이음부도 확실하게 붙여주시고, 자, 마지막 단 자, 요런 식으로 마무리. 불을 좀 멀리 대면 용접봉을 쌓을 수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불을 좀 멀리 대서 이렇게 쌓아줍니다. 자, 반짝일 때는 손 대지 마시고 충분히 굳으면은 이제 요걸 가지고 물에 식히시면 되죠. 동간 용접 하신 거는 물에 식혀주면은 연성이 줄어들면서 약간 경화가 됩니다. 그리고 산화 반응이 작게 일어나요. 그래서 동간 같은 경우는 물에 빨리 식혀줄수록 좋습니다. 산화 반응이 적기 때문에. 자, 이렇게 물에 식혀왔고요. 이제 다이로 가서 평행도만 어느 정도 잡고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렇게 은납 용접까지 다 마무리가 됐어요. 그래서 물에 한번 식히고 왔는데 일단 다 닦아내면 검댕이 같은 것들은 어느 정도 제거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시고 혹시나 아직까지 각도가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면 손으로 이렇게 잡아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잡아 주시고, 자, 이게 손을 대고 안 대고 차이가 크다라고 했죠. 그래서 수평 수직을 잘 봐 주시고요. 이게 불을 댄 상태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잘 휘어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각도를 잡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어느 정도 잡고 이제 괜찮다 싶으면 제출을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각도를 잡고 시간이 남는다면 용접 부분들 있죠. 용접 부분들도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특히나 은납 용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면은 좀 용접이 덜 된 곳이 있다면 눈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이게 구분이 가능해요. 크랙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확인을 해보시고 괜찮으면은 그대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 자, 제출하실 때도 어때요? 이 플레어 볼트 너트를 조이는데 요거는 이제 감독감마다 다르다고 했죠. 요거를 손으로 조여서 제출하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간혹 보면은 요거를 이제 몽키로 꽉 조여서 제출하세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조여서 제출할 때도 뭐 손으로 조일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 모세관 방향 있죠. 모세관 방향이 도면상 위쪽으로 가 있거든요. 그 손으로 조일 때도 모세관이 위쪽에 가 있어야 되고, 만약에 몽키로 조일 때도 꽉 조였을 때 이 모세관이 위쪽으로 가 있어야 됩니다. 즉 도면과 같은 모양으로 제출을 해줘야 된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래서 요거 플레어 조이는 것까지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 플레어 조이실 때 몽키 하나만 있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요 플레어 일단은 손으로 요 좀 풀게요. 풀고서 요 이제 몸체 부분 있죠. 몸체 부분에 플레어 너트를 일단 고정을 시켜주세요. 자, 요 너트를 바이스에다가 고정을 시켜줍니다. 뭐 몽키 두 개 있으시면 두 개로 작업하셔도 돼요. 그래서 요걸 너무 꽉 조이면은 플레어 너트도 찌그러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잡힐 정도로만. 그리고 요 플레어 볼트 있죠, 반대쪽에 거. 반대쪽에 플레어 볼트를 이렇게 조여주세요. 그래서 요 상태로 물리셔도 돼요. 플레어 볼트를 손으로 이렇게 조인 다음에 밑에 플레어 너트를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셔야 됩니다. 오히려 그게 더 안전할 수 있어요. 플레어 너트도 잘못하면 찌그러지니까. 자, 이렇게 하고 볼트를 잡아서 요 볼트를 잡아서 이렇게 조여줍니다. 자, 이게 어느 정도 힘을 받기 시작하면 안쪽에 있는 나팔이 압축이 되죠. 압축이 쭉 되면서 꽉 조여져 버립니다. 꽉 눌리면서 조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요 밑에 작품이 같이 돌죠. 그러면 충분히 조여졌다라는 소리고요. 자, 그 다음에 방향을 다시 잡을게요. 잡아두고 반대쪽 너트 조이겠습니다. 반대쪽 너트 조이고 이제 모세관 방향을 잡는 거예요. 모세관 방향까지 생각해서 약간 삐딱하게 물리겠습니다. 삐딱하게 물린 상태에서 이걸 이렇게 돌리면 모세관이 같이 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꽉 조여서 모양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이게 무슨 의미예요? 혹시 모르니까 몽키 하나 정도는 준비해가자 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감독관분이 요거 무조건 꽉 조여서 제출하세요 라고 했는데 몽키가 없다 그럼 좀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공구 챙기실 때도 몽키 하나 정도는 준비를 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수압 테스트 해보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수압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가 요거 앞에서 조였죠. 그러니까 일단 요거부터 풀겠습니다. 앞에서 조였던 플레어 볼트 너트를 먼저 풀게요. 자, 요거는 우리 그 수험자분들이 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제출하시면 요건 감독관분들이 요런 작업을 할 겁니다. 요렇게 풀고 이제 수압 테스트기에 물려야 되겠죠. 자, 요렇게 풀고 일단은 자, 요거 작품 몸체부터 먼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자, 요 상태에서 여기 이 엄밀히 따지면 여기 이제 기압 테스트거든요. 여기서 이제 공기가 들어온단 말이에요. 공기가 들어와서 안에 압을 불어넣어주면 이 물통에 담그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압이 이제 만약에 누설이 일어나면은 뽀글뽀글 이제 새어 올라오는 겁니다. 거품이.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일단은 플레어 부분 꽉 조이겠습니다. 자, 플레어 부분 꽉 조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되는 게 이 플레어 부분도 누설이 발생하면 오작입니다. 안에 플레어 그 나팔 모양 관이죠. 나팔관이 찢어지거나 접혀 있을 경우에 누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나팔관 제대로 내야 됩니다. 깨끗하게 플레어 또는 나팔관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요 상태에서 요 볼밸브거든요. 볼밸브를 서서히 이렇게 여는 겁니다. 열어보면은 안에 압이 차는 거예요. 압이 차고 이렇게 압이 찬 상태에서 요걸 이렇게 안에 끝까지 넣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넣어주면은 만약에 그 누설이 발생하면은 뽀글뽀글뽀글 하면서 이제 그 기포가 올라올 거예요. 자, 그래서 이쪽에 플레어 부분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플레어도 새지 않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래서 플레어 부분도 만약에 새게 되면은 이것도 오작이다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잠글게요. 잠그고 요거는 이제 수압 테스트 통과한 거니까 그냥 요건 풀어두고요. 자, 압이 새 나온 게 보이시죠? 그래서 공기가 찼다가 빠지는 소리입니다. 칙 하면서 빠지죠. 자, 요거는 빼고 모세관도 테스트를 합니다. 자, 모세관 이렇게 꽂아가지고 모세관 같은 경우는 통상 그렇게 꽉 조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모세관은 이제 공기가 나오는지 이게 관이잖아요. 얇은 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상태에서 공기 조금만 이 볼밸브 열어보면 자, 소리 들리시죠? 그래서 이렇게 담가보면 뽀글뽀글뽀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관 같은 경우는 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뽀글뽀글 올라오는 게 정상입니다. 공기가 통한다라는 거겠죠. 그 만약에 요 밑에 용접 부분 있죠? 용접 부분이 새버리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오작입니다. 만약 모세관이 막혔어요. 막혀서 뽀글뽀글 기포가 안 올라와. 그러면 그거는 감점 5점인데 여기 용접 부분이 있죠? 용접 부분에 만약에 뽀글뽀글 기포가 올라온다? 그러면은 그거는 오작입니다. 그래서 요런 거는 확인해 보려면 모세관을 살짝 꺾어 볼게요. 살짝 꺾어서 요 상태에서 마찬가지 열고요. 그러면 이 위로 이제 공기가 올라오겠죠. 그럼 요 상태에서 이렇게 갖다 대보면 뽀글뽀글뽀글 기포가 안 올라온다라는 겁니다. 그죠? 담그면 올라오겠죠. 자, 요렇게. 그래서 누설 여부도 요렇게 테스트가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모세관 막히는 거는 5점. 그리고 이 모세관 용접부에서 세면은 오작이다. 꼭 알아두셔야 된다라는 거겠죠. 자, 이렇게 하면 수압 테스트 다 되는 거고요. 제가 방금 보여드렸다시피 요 몸체에서 누설이 없고 그리고 모세관에 충분히 바람이 나오고요. 여기 용접부에서 새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이렇게 누설 여부는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고 감독관 분한테 확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떤 분은 누설이고 어떤 분은 통과다. 이런 건 이제 누설 여부는 확실하게 확인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다만 점수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점수는 각 단의 치수를 재가지고 그 부분 부분의 점수를 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감독관 분들이 따로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작업에서 나온 점수 같은 경우
경우는 합격 발표 당일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설만 통과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합격은 아닙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이제 누설 통과했는데 작품도 잘 나왔고요.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 동영상 점수도 어느 정도 받쳐준다면은 거의 대부분 합격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간혹 이렇게 작품 잘 만들었는데 떨어지시는 분들은 동영상 점수가 좀 많이 적은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공부도 게을리하지 마시고 같이 잘 준비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공전행동기계 산업기사 실기작업형 세로밴딩까지 다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제 영상 참고하셔서 모두들 좋은 결과 얻으시기 바라고요.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I see the light inside you.